XSFM입니다. IDWK. 아닌 경우도 많지만 보통 사고가 아닌 당선자의 범죄 사실 등으로 인한 결원이 생겨 발생하는 보궐선거구의 원래 선거 투표율은 평균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낮은 투표율 때문에 이상한 사람 뽑아놨더니 투표율 더 낮은 재보선으로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 유권자에게는 외통수입니다. 정보를 찾아서 제대로 된 국가의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도 극갓 의원 한 자리, 극갓 군수 한 자리 하며 비웃기라도 하듯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는 이 선거가 있다는 사실조차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상황이 유권자에게 불리할 때 당신의 편 XSFM이 준비한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7-4.12 재보궐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1년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재보궐선거 데이터 센트럴 시간입니다. 재보궐선거 데이터 센트럴로는 2년 만입니다. 1년 7개월인가 걸렸습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더불어 UMC입니다. 노동자들이 많이 앉아있습니다. 참고로 XSFM 미디어 센터의 마이크를 닫습니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기호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더불어 UMC고요. 네, 기호 1번이에요. 세상에. 선거 방송을 하면서 제가 기호 1번 맡을 날이 올 줄은 절대 몰랐습니다. 아, 자유환타님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여자가 그 머리도 산발을 하고 좁은 방에 있으면은 좀 너무했나. 그런 생각도 하고 좀 그래야지. 그 집 나간 서자 윤세민 씨. 그 빨리 그 추운데 그러지 말고 돌아오세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 우리 자유당에는 친박도 반박도 없다니까 이제. 자유여혐당이구만. 뭐예요 그게 대체? 그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 좋은 얘기하지 뭘 그랬습니까? 그 대본에 써 있는 거 말하지 말고 그 마음 속에 얘기를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기호 2번 거대 야당 자유당의 환타라고 합니다. 거대 같은 소리. 바른 윤세민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른 정당으로 오타가 자주 나는 바른 정당 윤세민입니다. 네. 진정한 보수의 가치. 공교롭게도 줄이면 진보의 가치가 되지만.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유면상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당이 경선에서 흥행을 흥행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선 경선에서 흥행을 네. 이루고 그 여세를 몰아서 보궐선거에서 한 자리 따야죠. 아, 네. 네. 하여튼 한 자리 따려고 한 명 나왔어요. 예, 지난 그 1년간에 네. 예, 저희 당 조직이 엄청나졌어요. 네. 지금은 규모 있게 움직입니다. 네. 반문의 핵심. 하여튼 기대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아, 정의로운 도도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버뷰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재보선 저희들이 방송을 했던 게 2015년 4월 17일입니다. 1년 11개월 17일만입니다. 정말 오래 살고 있네요. 저도 방송도. 특이한 사항 몇 가지만 알려드리죠. 일단은 재보선에 상하반기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올해 드리는 재보선 방송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2015년 5월의 일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에서 그간 상하반기로 나뉘어있던 재보선이 1년에 한 번으로 개편됐습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시 원혜영 의원이 12년, 13년 두 번 발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반영이 된 건데요. 과중한 재정 부담, 낮은 투표율에 따른 대표성 문제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에도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 공백 때문에 해당 지역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연간 1회만 하자는 안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는 기초자치단체장도 아니고 도지사가 없어지는 수가 생기죠. 1년간. 뭐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들 투성입니다. 정의는 내가 신고 절차도 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사전투표 기간에 그냥 투표하는 걸 뜻합니다. 2013년 상반기 재보선 때 처음 했고 전국 실시는 14년 6회 지선, 13년 상반기 재보선 때 전 소속사 그알실 25회에서 사전투표제를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고 52회 A편에서 그알실 선거데이터 센트럴 방송의 베타 버전이 나왔었어요.
13년 하반기 재보선 분석 회차가 나갔는데 그때도 사전투표제 말씀을 드렸죠. 그 알실이 사전투표제의 역사와 함께하는 중입니다. 한국 선관위가 자랑하는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어느새 사전투표제가 있는 나라들도 외국 유권자들은 지정된 장소 투표만 가능하든지 아니면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더라고요. 지선, 총선, 대선 같은 전국 동시선거에는 그냥 아무데서 가서 하시면 되고 재보선은 재보선이 열리는, 왜냐하면 그래야 투표함과 참관인이 들어앉아 있을 테니까요. 거길 가셔야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번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괴산군수를 뽑아야 되는데 용인시 기흥구의 시의원 뽑는 사전투표소 가서 투표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재보선의 사전투표는 4월 7일 금요일, 4월 8일 토요일 이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입니다. 합쳐서 24시간입니다. 점심 먹는다고 문 닫았으면 그건 불법이니까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포털에 가시면 에이핑크와 함께하는 사전투표를 검색하시면 동영상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진짜 오법입니다. 기본사항. 국회의원 1명,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 의원 7명, 구시군 의회 의원 19명을 뽑는 2017년 재보궐선거입니다. 경북 상주시 군의군 의성군 청송군의 국회의원, 경기 하남시장 포천시장, 충북 괴산군수, 대구 수성구,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기 포천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남 해남군, 경남 양산시와 남해시의 시도의회 의원,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와 동남구, 전북 완주군, 전남 여수시와 순천시, 경북 구미시 칠곡군 군의군, 경남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창녕군 양산시 하동군 합천군의 구시군 의회 의원을 뽑습니다. 단어 설정을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아직도 시도의 장을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통용됩니다. 그리고 구시군 의회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의회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이 두 단어는, 이 네 단어는 서로 통용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현재까지 후보가 한 명인 경북 군의군 가선거구의 군의원 자유한국당 김휘찬 후보 한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열심히 선거전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꿀이죠. 무투표 당선이라 공보가 없습니다. 공보가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공약도 없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 한 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인 경북 상주 군의 의성 청송은 민주 한국 바른 코리아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해서 7대1의 경쟁률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3개 지역구에 민주당, 한국당이 전 지역에, 바른정당이 2곳, 국민의당, 국민행복당, 민중연합당이 1명, 무소속은 4명이 출마해서 평균 경쟁률이 5대1입니다. 광역의회 의원선거 7개 선거구에 민주당 4, 한국당 5, 국민의당 4, 바른정당 3, 정의당, 민중연합당, 복지국가당이 1명씩의 후보를 냈고 무소속 3명으로 경쟁률은 3.1428대1입니다. 파이보다 조금 클 거예요 아마. 기초의회 의원 19개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14명, 국민의당 8명, 바른정당 7명, 정의당, 민중연합당 1명, 무소속 25명의 후보가 등록해서 3.6대1입니다. 모든 선거에 출마한 후보 112명 중에 여성이 6명입니다. 모든 선거에 출마한 후보 112명 중에 39세 이하가 6명입니다. 개별 선거가 어렵기 때문에 청년을 공천하거나 성별을 안배하지 않아도 되는 재보선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실제 정치 지형이 좀 보입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점은 그 112명 중에 70세 이상의 후보는 없다는 점입니다.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맛있는 다이어트 토탈케어 아임다,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 장난치지 않는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 생리대 29데이즈에서 돕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7년 재보궐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에 이번 선거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마트 안 가? 라면 끊었어. 넌 마트를 라면만 사러 가? 아, 나 이제 그것도 안 써. 얇다고 광고해서 샀더니 진짜 얇기만 하잖아. 누가 개발을 모르는 줄 알아? 기술이 있으면서 왜 그래? 장난치지 마라.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방송의 원래 원칙대로 기초의회 의원과 광역의회 의원에 대한 정보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적어서 왜곡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까지 하면 제명에 못 죽습니다.
국회의원 한 자리, 시군구의장 세 자리가 오늘의 방송 대상입니다. 국회의원은 경북에서 뽑습니다. 국회의원 경상북도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입니다. 지난 20대 때 상주시와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이 합해진 지역구죠. 요즘은 레어해진 사단장 출신 국회의원.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주로 경북에 있죠. 이상하게 재선의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좌파 종북 세력은 통상 시위 때마다 분대 단위로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 정도면 흔해 빠진 개성 없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죠. 이분의 아내 이모씨가 어떤 당원에게 김종태를 지지해달라면서 300만원을 주고 다른 당원 한 명과 수행원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총 1200만원을 준 혐의로 최종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걸린 게 이 돈이면 선거법으로는 징역까지도 갑니다. 아무튼 공직선거법에서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을 때려맞으면 나가립니다. 87년 이후 기준으로는 옥토퍼스 전 대통령의 동서 김상구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신문에 등장하는 국회의원을 찾기도 어려운 상주시입니다. 전인자 김종태 의원이 상주시를 대표해서 새누리당 경선을 승리를 했었고, 이때 경선 탈락했던 사람은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의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그 사람 나오는지는 곧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은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호 1번이 아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52세 남자 상주 공검 출생 기재한 현재 주소도 공검면입니다. 국사 시간에 배우는 고대 3대 저수지 중 하나 공검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공검 중 대건고 경북대 철학과 동국대 언론정보학 석사 본인 해병대 만기 장남 현재 육군 모포병대대에서 일병 작년 4월 12일에 입대했으니까 곧 상병일이에요 아마 그죠? 네 그렇겠네요. 예 응원합니다. 영남일보와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이 자리에만 세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19대 상주시, 20대 상주군이 의성 정송 모두 민주당 깃발로 나온 돈은 사업을 해서 벌고 지역을 지키면서 저도 계속 가는 경북이지만 부산 민주당형 출마자입니다. 현재 직업은 주식회사 토리식품의 대표. 토리 하면 뭔가 만화 캐릭터일 것 같지만 닭 아닌가요? 한자예요. 한자. 아, 신토부리에서 신하고 토를 뺐구나. 그렇구나. 역시 아재는 아재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게스트 중에 아재 하나 필요해요. 자, 일단 요즘 젊은 사람들 신토부리라는 말 모르죠. 저는 베이로 씨 노래 다 외우는데. 그게 같은 아재라도 사무엘은 이런 거 캐치 못해요. 아니 그 그분은 네팔 아재잖아. 전 토리라고 하길래 도토리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전 사람. 뭐 괜찮다. 도토리 목회사. 근데 도토리는 못 봤고요. 토리 식품은 농산물 가공식품, 케첩, 카레, 핫케이크 가루, 옥수수 조림, 호박죽 같은 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럼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 뭐 오뚜기 같은데 이렇게 납품하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납품을 하고요. OEM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OEM 생산도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물건 중에 특이한 건 이제 그 옥수수 병조림이 있었는데. 통조림을 병에 넣어놓은. 요즘 병조림 많이 팔아요. 그래요? 네. 복숭아 같은 거. 네, 네. 병조림에서. 고급적이에요. 아, 그 따기 힘든 거? 네네. 그래서 아, 요리 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게요. 네. 다 갖췄네요. 여기. 자.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토리식품 홈페이지 가서 쭉 보고 있는데, 파는 물건 중에, 자장가루라는 게 있어요. 아, 뭐예요? 바뀌었죠? 그게? 짜장 분말이죠? 네. 아. 그러니까 보통은 제 상식으로는 춘장을 그냥 쓰는데 특이한 상품이었어요. 포장만 보고 있으면은 그 자장가루라는 글씨가 너무 이렇게 그 은은하고 고요한 느낌이라서. 그렇죠. 자장가루 같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흡입하면 잠이 오는 가루 같기도 해요. 자장가루, 자장가루 이런 느낌이에요. 춘장이랑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춘장은 이제 장 형태로 돼 있는 거고. 그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가루 명백하게. 맞아요. 해석하면 그러니까 춘장은 장이고 예. 자장은 작장이잖아요. 장을 볶은 거죠. 이래서 요리 전문가. 그러니까 여행 작가가 필요해요. 아 여행 작가. 예. 그렇구나. 그 특히나 선거 방송에 말이죠. 아무튼 보다가 특이해서 할 게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원고 분량의 리밋을 해제했어요. 제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후보와 관련된 별의별 헛소리를 다 준비해왔을 겁니다.
아무튼 이 회사는 지역민을 이롭게 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익 기업. 뭔가 기자 생활을 이제 중앙에서 하다가 트라우마에 가까운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한 건지 갑자기 어떤 영감을 얻은 것인지 커리어를 때려치고 낙향해서 회사를 차립니다. 상주에 가서. 현명하셨네요. 네. 즉 여의도에서 배워온 정치 루틴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공보에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경북 출신 서울 사람을 비판합니다. 이런 신선한 단어가 나옵니다. TK 정권 수십 년의 혜택은 경북 출신 서울 사람들이 독점했지 우리 살림이 나아졌느냐라는 문장이요. 예, 보수 정당은 쓸 수 없어요. 쓰기 뭐해요? 전체적으로 공보의 문구들이 후보 본인의 아이디어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험지에 민주당 광고 내주는 컨설턴트가 누군지 저도 용역 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방송도 잘 만들 것 같아가지고요. 공보에 등장하는 중앙정치인의 가장 큰 이름은 김부겸입니다. 김부겸이 되면 김영태도 된다는 문구를 씁니다. 대구 경북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니까요. 예, 아, 물론 부소속의 홍일학 의원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인물 후방에 가장 잘 보이는 피규어는 박원순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면서 회사를 연 뒤에 박원순 희망제작 소장을 만난 이야기를 자랑을 하고 있고 블로그의 메인 사진도 박원순 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 동네의 표심이 표심이다 보니 공보에 박원순 시장과 찍은 사진이 있음에도 박원순 시장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물에 등장하는 코멘트, 이 후보의 광고에 등장하는 코멘트. 정권이 바뀝니다. 집권당이 바뀝니다. 경북 유일의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됩니다라는 광고. 괜찮은데요? 참신하면서도 향토적이에요. 이 동네에서는 집권 여당을 털어줘야 된다. 축사 적법화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1면당 1초등학교를 법제화하겠다. 성면 슬레이트 지붕 정비에 드는 국비를 확보하겠다. 농협을 끌어들이는 농업인 전용 병원을 유치하겠다.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제를 실시하겠다 등.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맨 앞장에 토건공약이 미친 듯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중앙공약이 미친 듯이 나와 있고 그 뒤에 조그맣게 토건공약이 나옵니다. 너무 특이합니다. 그래서 중앙당의 지시를 안 받은 후보라고 여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역 토건공약에 앞서 전국공약이 그것도 신선한 것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여의도를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의도 가서 공보 어떻게 만들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절대 이렇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급들도 감히 이렇게 못하죠. 마음을 비웠군요. 지금이 절호의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예, 제 사심이 들어갔을 테니까요. 네. 자유당이 아니죠.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죠. 자유한국당 김재원, 남자 52세, 직업은 친박 정치인. 뭐야, 그게 그렇게 쓰지 않잖아. 아, 직업 정치인. 아, 눈이 좀 이상해서. 네, 서울대 법대 공법 학사, 행정학 석사. 이상한 거 던지시네. 19대 의원, 사시 36회 검사 출신입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을 했고 공천심사위원, 원내수석 부대표,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정무특별보좌역, 박근혜 대통령 정무수석. TBS 되게... 종종 보던 그 김재원 의원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재산은 29억 8천만 원, 즉 약 30억이라는 얘기죠. 네. 병역은 본인 육군 소위인데 1991년 5월 11일 입대, 1991년 5월 11일 복무 만료. 네. 당시 있던 석사 장교 제도를 이용한 거죠. 네. 참고로 이거는 6개월간 군사 훈련을 받고 당일 인간 당일 제대가 되는 제도였고 92년도에 제도가 없어졌어요. 네. 이제 91년도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막차를 타신 거죠. 오. 네. 그 아드님은 1996년생인데 2015-16년은 병역 판정 검사를 연기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 신검을 받아서 상급을 받았는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언제요? 20년. 20년까지요? 12월 31일. 아, 국외자로. 어려운 거. 아, 국외자. 네. 어찌됐건 이건 좀 계속 살펴봐야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윤상현 의원이 아침에 입대했다가 오후에 제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번 데스에서 그걸 잘 몰라가지고. 네, 막 그거랑 좀 비슷한 거. 같은 거예요, 석사장. 그러니까 6개월을 한 다음에. 네. 아. 6개월은 훈련받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기재된 건 하루. 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은 아니군요. 그쵸, 그쵸. 네. 물론 부럽지만. 물론 부럽습니다. 대박 기적은 아니다. 네. 네. 자, 대표적인 친박 의원 중에,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17대 때,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전이 있던 그 해에 박근혜 후보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친박의 길을 걷게 되죠. 그로 인해 MB에게 찍혀서 18대 때는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취임 준비의 자문위원이었던 분이 공천을 받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이때 이러면은 뭐 친박 연대 만들고 말해가지고 탈당을 하는데 네. 이분이 되게 특이하게 승복을 해요. 그리고 중국으로 날아가서
베이징대 개건 교수, 상해 푸단대 한국문제연구소 개건 위원을 합니다. 계속 보기 드물게 저희 당에서 되게 드문 중국통이에요. 저희 당은 좀 미국통밖에 없잖아요. 이분은 정작 이제 승복을 하고서 중국 가서 이렇게 마음을 비웠는데 정작 이 지역에서 당선된 분은 친박 부소속인 정해걸 씨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주 배가 아픈 상황이죠. 네. 아이고 억울해. 하지만 또 이후에 19대 때는 공천을 받으면서 복귀를 합니다. 19대 때는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하세요. 이분께서 네. 저희 자유당을 위해서 세월호 특위는 세금 도둑이다. 나랏돈 잔치를 벌이자는 거냐. 제가 이런 막말 리스트 좀 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리밋 해제했잖아요. 네. 들어보시죠. 세월호 특위는 탐욕의 결정체다. 그렇죠. 또 이제 이 발언 이후 이제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의 세월호 특위 흔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새누리당 조대환 위원장이 파견 공문을 서수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직후에 벌어집니다. 이게 춘천의 김진태 의원하고 좀 김재원 후보를 구분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는 게 환타님이 지적을 하신 바가 있죠. 지난 총선 때 강원도 새누리당, 강원도 친박은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가. 지역적 기반이 헐렁하기 때문에 지역적 기반이 그다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이 지랄해도 몇 배는 더 해야 한다. 그렇죠. 하지만 이 양반은 경북이에요. 네. 예. 약간 교양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김진태. 그게 아니고,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 얘기는 건데. 여튼. 그렇죠. 자, 이 외에도 이제 2011년에 그 신동욱 공화당 총재, 즉,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죠. 네. 이분의 명예훼손 사건 때 증인으로 나서서 박근혜 후보는 2004년 이후 최 씨 일가와 연락을 끊었다. 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위증 논란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예. 자, 뭐, 박근혜 대통령 찬양 발언은 셀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정확한데 당이 이해를 못하고 혼선을 부리는 거다. 2012년 박근혜 인혁당 그 발언이 있었을 때는 네. 이제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의 그 명예회복을 정치하는 거다라는 아주 솔직한 발언을 했어요. 네. 제가 이걸 이제 술자리에서 한 일인데 기자들이 몇 번 박아서 적었거든요. 네. 그자 기자들에게 이 ᄉ신들아 이렇게 한다고 너네들이 특종을 할 것 같으냐. 너희가 정보 보고하는 건 다 우리 귀에 들어온다. 왜? 나는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했죠. 태극기를 수호한 유일한 자유정당. 예, 자유당의 중국통이라고 하셨잖아요. 한국당이요. 아, 예, 중국, 아, 예, 자유한국당. 예. 이 중국 전문가, 우리 김재원 후보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국이 사드 배치해도 무역보복은 안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죠. 아, 맞아요. 그걸 예언이라고 그 얘기는 다르게 해석하면 롯데는 우리나라 회사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이 사드 배치지역에 선정된다면 주민들을 설득해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상주에서 성주를 놀리고 있죠. 네. 뭐 얼마나 그 멀다고. 참고로 배우 김재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잘생겼죠. 이분도 드라마에서 막말을 좀 하시나 봐요.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MBC 주말 드라마 아재모 김재원 거침없는 막말 독설 끝판왕 등급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재모 김재원이 뭐예요? 아버지 뭐 제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를 아재모라고 아, 예. 하는구나. 예. 나는 뭐 아재들의 모임 이런 건 줄 알았네. 아, 드라마 제목을 아는 게 더 신기하다. 뉴스 기사도 어머니랑 같이 말을 주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뭐지 이게 이분이 드라마도 나오나 이러면서 아, 기사를 열어봤는데 김재원 막말 쳤더니 드라마가 나왔다. 심지어 그 이제 그 제목 기사 제목에 독설 끝판왕 뭐 이래가지고 어 맞는데 이러면서 그랬었던 적 있었죠. 아무튼 이게 열심히 하셨는데 20대 공천에서 이제 기무사령관 출신이었던 김종태 의원과 경선에 해서 패배 탈락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나름 또 미덕 있으신 게 또 경선에 승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독자 출마 이런 건 안 하세요. 그래서 출마 이력을 보면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또 경선에 승복하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되게 좀 자유로우시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정무수석에 임명을 해요. 그렇죠. 정무수석으로 이제 보내고 있었죠. 아니 근데 그도 그럴 건 게 그 저는 김재훈 의원 생각하면은 그 김무성 의원한테 네. 90도로 인사하는 형님,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형님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순종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잘하고. 예, 김재원 의원이 경선에 떨어졌을 때 네.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설이 있었는데 아, 인사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얘가 왔다 갔다 한다. 네. 이제 친박과 친무를 근데 그거는 뭐 어찌됐건 간에 친무요? 그렇게 말해야지. 예. 네. 네. 결정적으로 이제 승복하고 나서 이제 청와대를 다시 들어갔으니까 네. 그건 이제 아니었던 거죠. 드디어 충성도를 인정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 후보 사무소 개소식은 3월 30일 날 있었는데 최경환, 원유철, 정종석, 김문수를 비롯해 이 얘기 오랜만에 듣네요. 네. 어벤져스네요. 네. 전당 후보 사무실 개소식 이야기.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론상에서는 최경환, 원유철 선생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끊임없이 이런 걸 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네. 제일 잘하는 게 그거야 내가 보기엔. 되게 좀 당황, 약간 의아스러운 거는. 지난 19대 때 국회의장이자 지금 탈당했던 정가변도 여기 당선을
아, 정가면 부의장이었죠. 아, 이거 잘 모르시네요. 한 성황을 이뤘습니다. 현재 피켓팅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주요 공을목에서. 근데 이제 핵심 피켓팅 카피는 무너진 보수 정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예, 입니다. 공약은 지역공항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크게 언급할 만한 게 없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극기 만세. 엮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저 당은 광고 문구에 세운다 뭐 이런 소리 잘 써요. 아, 나 지금 원고에는 그래가지고 이 집은 세우는 걸 참 좋아합니다라고 했는데 네. 유형이 자를까 봐 안 읽었어. 진짜? 와, 억울하다 되게. 우리 둘이 생각이 같다는 소리 아니야, 젠장.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바른정당 후보 보시죠. 바른정당 바른정당 김진욱 58세 남성입니다. 현재 직업은 정당인인데 원래 울진경찰서장으로 있다가 2월에 사표를 제출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습니다. 와, 경찰서장이요. 이 얘기는 뒤에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의성 출생이고 육군병장 만기 전역입니다. 재산은 3억 1924만 4천 원. 와, 깨알 같네요. 4천 원. 이 후보의 경우에는 학력과 경력을 타임라인 순으로 설명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77년 대구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78년에 7급 공채로 합격합니다. 그리고 88년에 입법고시를 합격하여 국회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합니다. 근데 이 학과가 어디에는 국어국문학과로 돼 있고 어디는 행정학과로 돼 있더라고요. 복수전공이네. 복수전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70년대? 또 저기 과거 이제 총선에서 저희 당 저희 당 후보 중에 한 명이 그 방송통신대 그 총회자 있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들어갔다 졸업하고 들어갔다 졸업하고 아마 그런 콜렉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위 콜렉터. 아, 그죠, 그죠. 학위 콜렉터 있었죠. 학위 콜렉터. 국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90년에는 행정고시를 합격합니다. 그리고 92년부터 정무제1장관실과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아, 시험도 좋아하시네. 네, 96년에 38살에 15대 국회의원 선거 의성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그리고 낙선한 뒤에 96년에 서울대 행정학과를 석사로 졸업하고 99년에 해경의 특채로 들어갑니다. 그 나이 또래에 해경이 특채를 뽑아서 데리고 가야 할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얼추 40줄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리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여 법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른 들어봐도 지금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한 다섯 사람 어치의 학벌을 듣고 있는 것 같죠? 학위 장사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학위는... 학위 장사가 아니라 구입이지 구입. 아니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학위는 스니커랑 달라서 내가 주축해서 팔 필요는 없어요. 아, 아니 근데 그 공부한 시간이 경력 보면 타임라인 보면은 아다리가 맞아요 다. 그래요? 네. 여튼 계속해서 빠져들었어 입이. 예, 공부하고 직업 갖고 공부하고 직업 갖고를 반복하는 삶이었네요. 네, 해경의 특채로 들어갔고 이후 완도, 동해, 서산, 태안의 해양 경찰서장을 역임합니다. 주로 하는 일이 중국 어선 쫓아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해경을 해체시키죠. 네. 그렇죠. 네. 인천경찰청의 수사과정을 역임하다가 2016년에는 목포대 대학원에서 박박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이 학위가 그 세계 영유권 분쟁의 판례들을 연구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더라고요. 독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이제. 네. 입학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죠. 그리고 7월에 울진 경찰서장을 또 해서 인생 다섯 번째 경찰서장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 같아요. 네. 네. 거의 뭐 타임 스케줄은 거의 MB 수준인데요. 네. 빡빡하네요. 되게 진짜. 그리고 2월에 사표를 제출하고 출마한 것이 지금까지의 타임라인입니다. 요약하면 공무원, 국회 사무관, 국회의원 낙선, 해경, 경찰서장 순서대로 커리어를 쌓아오면서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경력이 우리 김재현 의원 보좌관하면 딱 되겠다. 친구분인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배운 건 어디 안 간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2월 28일 매일일보 기사에 따르면은 공천을 받으려고 기웃거리기보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영입을 기대하고 있다. 영입이 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가 즉 인터뷰로 기웃거렸네요. 네라고 강조했다가 그 밑밥 깔아놓고 그랬죠. 제발 전화 와라. 네. 그러다가 3월에 바른정당 후보로 공천장을 수여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유세에서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할 당. 빨리 해체돼. 아, 양쪽 기다리다가요. 빨리 해체돼 바른정당으로 오는 게 맞다고 발언했습니다. 아, 이거 지난 총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는 후보들을 데리고 있던 어떤 당이 떠오르네요. 그 4월 2일 장날이 유세의 절정이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이 아니지. 바른정당에서 첫 번째 공천 후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바른정당 지도부가 총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도부의 발언만 부각이 되고 이 후보의 발언이나 연설 내용은 부각이 안 되는. 맞아요. 원래 그래요. 네. 그러니까 누가 왔다 마치 저 뭐냐 자유한국당 개소식처럼 누가 왔다 누가 왔다가 중요한 거지 후보가 뭘 했단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공약은 지역 경제의 전면적 소생, 찾아오는 농촌, 행복한 농촌 뭐 이런 거예요. 도로교통망 확충 이런 건데 인터뷰에서 공약의 디테일을 조금 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개의 시군 각각의 현대식 공공도서관 건립. 그리고 뭐 생태문화 관광도시 육성 그리고 교통망에 대해서는 교통망 확충 자체도 중요하지만 도로의 노면 자체가 잘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른정당 김진욱 후보였고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이 이름이 익숙합니다. 당명도 익숙합니다. 네, 코리아의 후보를 보시죠. 코리아 코리아당 류승구 55세 남자입니다. 잠깐만 코리아당은 과거에 총선 때 그 코리아 가자 코리아? 코리아? 네. 맞습니다. 아, 예. 지난 총선에 가자 코리아당으로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지금 가자당과 혹시 당이 쪼개진 것은 아닌지. 이게 예전에는 그 어느 정도 득표율을 쟁취하지 못하면은 당을 해산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법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그걸 녹색당이 위헌이다. 라고 소원을 해가지고 돼서 이제 계속 이름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닌가. 당명 교체예요? 그래서 당명 교체했습니다. 네, 당명은 한 글자만 빠지고 들어가도 교체죠. 네. 예. 아 그래도 가나다 순이라서 가짜 붙이고 있는 게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럼 자만 빼고 가 코리아로 하든가. 아니면 자 코리아. 아니 그럼 지으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지난 총선 당시에 제가 또 조사를 했던 후보잖아요. 네. 재산 신고액이 400억 가량이었거든요. 유승구 후보가요. 이번에 394억으로 신고를 했어요. 6억 썼군요. 여기서 알 수 있죠. 선거 한 번에 5, 6억 정도는 깨진다. 연세 출마하시는 분들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 코리아당 당대표를 지내고 있고 네. 네이버 인물 검색에서는 소속을 덕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뭐 하는 조직이에요? 회사예요? 근데 근데 무슨 덕인지는 밝혀져야 되는데 리드인지 아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덕을 나누는 사람들 글자에 하이퍼링크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클릭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냥 덕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네이버 검색 결과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도 코리아당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컨셉이 어게인 2002 뭐예요? 그런 2002요? 느낌이에요. 일단은 축협이에요? 월드컵 때 길거리 응원 나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진이 배경 화면으로 깔려 있고요. 아이고 어떡해. 그리고 본인의 SD 사이즈의 캐리커처가 있는데 네. 치우천왕 가명을 쓰고 있고요. 아, 네 맞아요. 치우천왕이었어요, 이 사람. 그리고 빨간색 기억나. 고레즈 반팔티를 입고 있고요. 아니 뭐 냉동 보관됐어요? 15년 동안? 비더레즈도 아니고 고레즈. 왜 월드컵 얘기를 하고 있어? 배경 음악으로 승승장구 류승구라는 노래가 깔리거든요. 아, 그죠. 네. 그런데 이 노래를 끌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 또 다시 플레이가 됩니다. 너무 성가시요. 야, 개발하신 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네. 홈페이지에 선거 공약 섹션이 있습니다. 들어가 봤죠. 최근 글이 2014 전국 지방선거 전국 공약서. 전국 공약? 네. 지방선거인데 네. 전국 공약이 왜 있어요? 국회의원이니까? 지방선거 때 대통령 뽑아요? 하여튼 2014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네. 아...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네. 제가 지난 총선 때 네. 제 대본을 발췌했습니다. 이분 어디서 나왔죠? 종로구에서 나왔나? 종로구 나왔었어요. 그죠? 서울시 네. 종로구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지금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총선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소는 네. 옮기긴 했어요? 주소는 그대로 종로구입니다. 원정인 거죠, 원정. 네. 네. 그때 당시에 공약을 알려드릴게요. 1번 후보가 타겟팅한 후보가 이 후보 아니에요? 서울 사는 경북 사람? 아, 명확하다. 그때 당시에 공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당과 선거 후보자들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 및 사정선거 운동을 보장하겠다. 핵무기 수소탄을 무력화할 수 있는 우주신무기를 개발하겠다. 뭐? 이게 그러니까 G.I.Joe2를 보면요. 그 인공위성에서 텅스텐 막대를 쏘아가지고 영국을 초토화시키잖아요. 그거 저거잖아요. 신의 지팡이. 그렇죠. 그 실제로 있다는 음모론이 네. 강하죠. 아마도 그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 네, 네, 네. 그럼 류승구 후보는 토니 스타크네요? 아니 근데 그게 핵무기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나요? 일단은 무력할 수 있고 싶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한국형 사드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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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 공약이 무한 에너지 개발을 허용.
얘기가 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허용 안 한다고 해서 엄만 만들 수 있는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 지금 금지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구 평탄화 허용 뭐 이런 거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도 400억을 벌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린 뭐 했냐는 거지. 400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돈은 공평하지 않아요. 나 분석하고 싶어. 재밌다. 이상 코리아당 유승구 후보였습니다. 네, 코리아당의 유승구 후보였고요. 무소속 후보가 3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무소속 후보들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에 단일화에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네. 아니, 일단 단일화 하겠다고 협의는 했대요. 누군지는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네. 무소속. 무소속. 배익기 후보입니다. 54세 남자. 1983년에 보충력으로 소집됐다가 85년에 장기대기로 소집 면제됐네요. 상주농업전문대학에서 총학생회장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예, 현재 이게 상주산업대학으로 바뀌었고요. 졸업은 못하고 중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총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학생운동을 했고요. 그때 너무 주목을 끌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됐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독서에 전념했다고 하네요. 저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동네가 좁으면 네.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사를 가면 고려하면 되죠. 아유, 고향을 사랑하니까. 촌에서는 이사 가기 싫고 마음 먹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니 뭐 경험이 없으니까. 예. 아유,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보증금 딴 데 가면 되는데 내 쫓기면. 예. 그렇게 계속 집에서 독서만 하셔서 그런지 직업이 제야학자예요. 학자 타이틀 붙이기 쉽지 않은데. 네, 그것도 제야학자. 심지어 그러니까요. 언더그라운드. 하지만 이 제야학자라고 해서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삼국지의 제갈량도 상고처리 당하기 전까지는 제야학자 아닙니까? 그렇죠. 직업은 제야학자. 관직에 있는 간손미보다는 높다. 취준생 아니에요, 취준생? 제야학자라면 나무 위키를 뒤져보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에요. 자신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분야의 학자인지 궁금한데요? 제가 사실은 이 후보를 이미 알고 있었던 후보였어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텔레비에서 봤던 경험이 있던 후보였어요. 알려주시죠. 어떤 프로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궁금한 이야기 Y 같은 프로 있잖아요. 네, 그 그렇죠. 소시민들의 세상 이런 일이. 네네네. 리얼 스토리 눈. 그런 류의 프로그램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뭘로 나왔습니까, 거기서? 거기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 제야학자. 그러니까 이분이 학자가 제야 제. 제야학자. 이 방송에 아재가 꼭 필요한 겁니까? 네? 양날 검이죠, 이게. 막 던지게 두면. 베이키 네. 후보가 사실은 이 후보 신청을 하면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1조를 신청하려고 했어요. 1조를 신고하려고요? 신고? 아, 예. 1조를 신고하려고 했어요. 네. 네. 재산을 신청하면. 괜찮다. 예. 그럼 나라에서 한 8천억 정도로 이렇게. 일시금 초기 봤어.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그 신고액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훈민정음 3주본을 가지고 있다고 네. 주장하고 있어요. 자,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실물 소유가 확인이 안 되므로 허위 기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게 했습니다. 잠깐, 그거 저거 아니에요? 옛날에 불나서 네, 예 맞습니다. 그 아저씨 맞죠? 네네.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읽혀드릴게요. 2008년에 자신의 집을 수리하다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다. 문화재청에 신고를 했는데 그때 마침 같은 동네에 있는 골동품 상인 조모 씨가 이 사람이 내 가게에 있던 상주본을 훔쳐갔다. 그렇죠. 라고 주장을 해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존재하긴 하는 겁니까 지금 상주본이? 그거는 일단 모릅니다. 잠깐만. 아, 지금 잠깐만. 안 보여주고 계속 불러피하는 거죠. 상주본이란 말이 상주가 지명인 상주인 거죠. 예. 네. 훈민정음 네. 서울본 뭐 이런 것처럼. 네네. 해례본의 상주. 아, 해. 네. 그러니까 상주에 짱박아 놓은 책이다. 네. 아. 그래서 재판이 시작됐고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훔쳐갔다. 절도. 그래서 항소심을 또 해가지고 무죄를 또 받았어요. 정금준본. 그러는 사이에 고소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골동품 사장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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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뭐 그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2015년 3월에 본인 집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네. 전체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제가 그 당시 기사를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불이 났는데 이제 소방관들이라서 불을 끄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집 앞에서 계속 안절부절 못하시더래요. 그러다가 뭐 소방관한테도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고 막 그러다가 급히 이제 불이 어느 정도 진화가 되자마자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서 뭔가를 품속에 넣고 야산으로 막 도망가셨대요. 그게 그 기사가 상세히 남아있는 기사가 있어요. 화재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많이 했었죠. 그죠, 금방 타죠, 종이가. 네. 전소가 됐는데 종이가 멀쩡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보여달라. 우리가 좀 보존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잘 있고 보여줄 수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1조라고 하는 가치 자체도 어디 가서 뭐 감정평가서를 받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문화재에 관련해가지고 명망 있는 사람이 자국의 문자와 관련된 세계 유일의 문화유산에 대한 금전적 판단은 부적절하나 굳이 가치를 따진다면 1조 원 이상 아닐까? 이런 인터뷰를 따서 1조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가 함정이네요. 네. 그러던 와중에 문화재청에 이게 1조짜리인데 네. 1000억을 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 아, 디스카운트 화끈한 딜. 네. 아, 근데 이게 의심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에는 자기가 이 해례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 화재 이후에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재로 많이 훼손됐을 가능성을 많이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문화재청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실물을 보고 그걸 협의를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면 1조. 안 보면 1000억. 그런 식으로 걸고 싶은 거죠. 네. 택배 거래 1000억. 이렇게 후보로 나오면서 공약이 이 상주 해례본을 중앙이 아닌 상주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다. 그런 법규를 제정하겠다. 그게 출마의 이유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 팔려고 나온 거네. 그러니까 이걸 그거잖아요.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제가 유행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마이클 조던이 첫 경기에 신고 나온 에어 조던 사인판이 있다. 이걸 실제로 따지면 한 1억 정도 하겠다. 네. 1000만 원을 주면은 사무실에 기증을 하겠다. 그렇죠. 하지만 사무실엔 사람도 많이 드나들고 담배도 피고 보관하기 그러오니 우리 집에 보관을 하겠다. 그리고 회사 내규에 그걸 넣겠다. 그렇죠. 내가 이사가 되겠다. 천재구나. 네. 결국은 돈은 생기잖아요. 네. 쉽게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판 뒤에 내가 보관한다라는 개념 여러분 기억해 두셨다가 어딘가에 써먹으세요. 네. 이상 무소속 배익기 후보였습니다. 배익기 후보였습니다. 무소속 무소속 박완철 61세 남자. 네. 직업이 연구원이에요. 연구원. 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직책을 갖고 있고요. 네. 친환경 에너지 사업 단장이라고 합니다. 간 디스토마와 급성 간염으로 소집 면제됐고요. 네. 어릴 때 잉어회 이런 것 좀 드셨나 보네요. 그러게요. 간 디스토마 요새도 발생하나 모르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똥박사 박완철입니다. 라는 인사로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가 그쪽이세요? 페이스북은 트위터 용동으로 해가지고 트위터 글이 그대로 페이스북으로 넘어오게 되는 자동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많이 해요? 네? 저처럼 많이 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정작 트위터에 있는 글이 없어요. 크게 한번 조리돌림 당해서 청소를 한 게 아닌가. 예상을 해보여요? 아, 트위터 청소기? 네. 근데 그 청소를 했어도 페이스북에 계속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페이스북에는 그대로 있는 거죠. 아. 그 얘기구나. 네. 블로그는 사무실 개소식 글이 있는 거 보니 아직 활동 중인 걸로 사료됩니다. 유니폼 색깔은 흰빨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빨흰의 유니폼 착샷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지금 이 단어가 헷갈리는 게 파생됐다는 건 네. 공천을 못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이게 지난번 총선 때 새누리당에서 파생된 무소속 컬러죠, 흰빨이. 네. 예. 어웨이 컬러죠. 네. 자유한국당에 갈팡질팡하는 원칙 없는 공천. 아유, 오랜만에 들으니까 구수하네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친박 세력의 무책임한 정치적 행보에 한 거예요.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오는 4.12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선언했습니다. 네. 재산은 39억가량이고요. 고양시 동구 장항동 555-2번지. 네. 일산 동구일 텐데요. 고양시에 동구는 없는데. 아, 그런가요? 네. 네. 고양시는 일산 동구예요. 제가 그 선거 그쪽 홈페이지에서 나온 대로 긁어가지고요. 아, 예, 예. 네.
3.323 제곱미터 한 평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예요 그거? 찾아가봐야겠다. 그런데 가격이 8억 2천이에요. 그러면은 3.323이나 3,323 아닙니다. 3.323 맞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일산에 한 평에 8억씩 되는 땅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길 로드뷰로 찍어봤어요. 네. 비닐하우스 있더라고요. 이것 좀 뭔가 신고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 한 평에서 석유 나오나요? 훈민정음 상주본이 묻혀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조죠. 훈민정음 고향본.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나와서. 일산본이야. 아, 왜 고향시 무시하시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신고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집이 강남구 언주로 30길이에요. 아, 경북. 아. 서울에서 온 경북 사람이에요. 네. 네. 이 또 강남구 언주로 30길을 쳐보니까 그 도곡동에 타워팰리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두 개, 세 개 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사이 길이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가 언주로 30길이에요. 네, 알아요. 네. 네. 그렇고 고향이 상주라는 거 외에는 상주와 그렇게 관련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뭐 항상 지역의 일꾼을 뽑아달라 아니면 뭐 지역의 머슴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재산은 다른 곳에 다 배치되어 있네요. 과연 지역 일꾼으로서 적합한가?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일본당 후보 대놓고 지금 막 편드는 것 같은데요. 똥박사 박완철입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부제가 대한민국에서 똥박사로 불리는 남자. 30여 세월을 오로지 분뇨 정화 연구에 매진해온 똥박사 박완철의 고군분투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챕터 중에 신선한 똥을 찾아서 똥통에 빠져도 기분이 좋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 가출하지 않았다. 똥 만지는 재벌. 이런 식으로 많은 똥에 관련된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저 그 책 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스카톨로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 이거랑 정확하게 비슷한 경험 한 적 있어요. 무슨 경험인데요? 부산 기장의 대변항에 가면요. 항구 이름이 대변항이어서 초등학교도 대변 초등학교고 아, 네. 아파트도 대변 아파트고 김밥집도 대변 김밥이에요. 슈퍼 이름은 대변 마트죠. 네. 아니 거기는 한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글로 써있잖아요. 공약은 지역 공약인데 네.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게 그 지역이 여러 개 합쳐져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상주, 의성, 충성, 군위. 네. 그 지역마다의 공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도로 개통이나 확포장이라고 합니다. 뭐 보통 그렇게 하죠. 네. 네. 이상 무소속 박완철 후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무소속 후보를. 또 있어. 상조가 제일 고생. 예. 이게 사실은 지난 총선 대구편부터 해서 네. 무소속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무소속. 무소속 성윤한 네. 60세 남자입니다. 직업은 변호사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했었네요. 네. 그리고 18대 국회의원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고요. 한나라당으로 입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누리당으로 넘어왔고요. 경북형 무소속이구만요. 네. 예. 2012년 19대 총선 때 경북 상주 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해서 자진 탈당한 뒤에 무소속 출마했지만 자진 또 사퇴를 했어요. 아. 그리고 또 재입당을 했습니다. 뿌리 깊은 토박이 일꾼 성윤한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인사말이 저는 재선 실패 후 지난 3년 동안 공부하고 자숙하면서 참으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과거 권위의식에 젖어 있었고 오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후약하겠습니다. 회개, 네. 네. 회개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런지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있다가 나왔습니다. 성윤한 후보의 블로그를 보게 되면 제일 첫 페이지에 김무성 대표와 즐거운 만찬 중에라는 제목으로 김무성 대표랑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을 올려뒀거든요. 그러면 바른정당으로 갔었어야죠. 자유한국당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좀 약간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 요즘 그렇게 감 떨어져가지고 늦게 움직이는 의원들 사당에 다 있죠. 네. 예. 이 성윤한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역별 지역 개발 공약을 내걸었고요. 네. 경기도 남양주와 양평에 땅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에 아파트 있고요. 아, 네. 도봉구 방학동에 빌딩이 있네요. 네. 빌딩. 상주에 땅이 있는데 그건 아버지 소유입니다. 아, 선산급 되겠네요. 네. 이상 무소속 성윤한 후보였습니다. 네. 그런 후보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국회의원 지역구의 후보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그 지역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막 하잖아요. 정치인 소개해 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동네 아이씨들 뒷담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광고를 듣고 와서 시군구의 장, 기초자치단체장 세 군데의 후보들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는 콕 집어 콕. 라이젠 라이젠 이름만 들었지 그 전에 컴퓨터를 직접 조립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메인보드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픽카드도 궁합에 맞게 바뀌는 게 좋다는 사실을 모르실 수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저 라이젠 사고 싶어 죽겠어 나도 지금. 그러니까 라이젠만 사면 큰일 난다니까. 그럼 라이젠이 집에 있게 돼요. 아니 난 데스크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통으로 맞추는 거니까. 아, 저 같은 대탑 성애자가 별로 없나 봐요 요즘은. 경기도 하남시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경기도 하남시 이제 말이에요. 그 선거 방송 4년 차라 제가 했던 걸 뒤져보니까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하남은 민선 시장이 지금까지 3명 있었습니다. 1, 2대의 손영채 시장은 99년 9월 하남 국제환경박람회에서 정부 보조금 중에 121억 원 정도를 민간단체의 적자 보전을 위해 썼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들이 보조금 지급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면서 시끄러웠습니다. 4대 김황식 시장은 금품수수 혐의로 심지어 긴급 체포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소환제가 한국 법에 생긴 이후로 최초로 리콜당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투표율이 33%가 안 넘어서 투표함을 못 열어봤어요. 한편 이번 재보선이 있게 만든 전임자 이교범 민선 3, 5, 6기 전 하남시장은 02년에 한나라당으로 당선, 06년에 탈당해서 10년에는 민주당으로 재선, 두 번째 재임 기간인 2012년 한 해 동안 재산이 11억이 증가했대요. 첫 재임 기간에는 망월동의 불법 화로 판매장을 적발하고도 안 한 척하다가 걸려서 불구속 기소. 2010년 하남 YMCA는 민선 4기 김황식 시장과 민선 6기 이교범 시장 모두 공천을 하지 말라는 반대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을 상실해서 하남 시민에게 두 번의 시장 보궐선거를 안겼습니다. 아무튼 3선에 성공하긴 했던 이교범 전 시장이 재선 시절에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가스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사업허가 청탁을 받은 다음에 승인해준 혐의로 작년 3월에 아싸리 구속됩니다. 구속 수사를 해보니까 건설업체한테 1억을 빌렸는데 무상, 즉 무이자로 빌려서 정치인이 이러면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받게 되었다고 해석돼서 정치자금법 위반도 튀어나옵니다. 이럴 때 검사는 구속시킨 보람이 있죠. 덕해봤더니 뭐가 튀어나오니까. 1심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인정돼서 징역 2년 4월,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550만 원을 때려맞았고 직권남용 혐의도 있어서 추가로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실형이 사라지고 벌금 1,000, 추징금 707만 원만 맞습니다. 물론 민선 공직 상실 기준은 100만 원이라 가볍습니다. 네. 또한 별건으로 허위 진술 교사 혐의로 작년 10월에 대법에서 징역 8년, 집유 2년을 받아서 하남시장 직을 잃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 현임 단체장의 범죄 피검거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인 하남시가 새 시장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문병호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의하면 민주당은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불법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할 경우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준수해야 된다면서 민주당 공천 포기를 종용을 했지만 그새 민주당이 당헌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58세 남자 재선의 하남시 의회 의원입니다. 지금 직업은 그게 아닙니다. 홍준표 도지사와 달리 출마를 위해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당인입니다. 전남 여수생 봉덕초 돌산중 검정고시 명지전문대 행정 서경대 경영 기재한 주소는 하남시 신장 1로 33번 길 하남시청에서 신장초등학교 사거리 가는 길에 새마을금고 끼고 쭉 들어가면 길 끝에
888 포착 가야 하고 토마토 24 편의점 나오는데 그 사이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과 장남 모두 병장 만기, 전과 없습니다. 2002년 새천년 민주당, 10년 민주당, 14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같은 지역의 도의원 선거 1회 낙선하고 시의원 선거 재선합니다. 민선 1기 하남시장, 즉 손영채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력 기록이라면 성인이 되기 전부터 닥치는 대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검정고시라고요. 하남과 강동에 사시던 분들께는 이런 추억의 이름이 있습니다. 신장운수라고요. 네. 아세요? 네, 그 살았어요, 그 동네에. 아, 그리고, 아, 그구나, 네. 맞다. 그러니까 그치. 84년 대홍수를 겪었죠. 맞아. 아, 왜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저, 예, 평화의 땜 얘기하는 거 듣고, 예, 그, 사무엘 성님하고 두 아재분들이 보론으로 되게 많은 소리를 트위터에 떠드셨거든요. 난 전화됐죠. 니들이 대홍수를 겪어봤냐. 죄송합니다, 안 겪어봤어. 군이스 같았다. 예. 신장운수, 하남에서 어린이 공원 가던, 어린이 대공원 가던 573번을 운영하던 회사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부도가 나는데요. 이 버스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어이? 택시도 몰았습니다. 신장 택시. 합기도 체육관 관장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경제개발기의 한국 현대사 같은 인생이죠. 대체 어떻게 손영채 시장의 비서실로 들어갔는지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남시의 정치인들이 가장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붙어있는 두 공룡, 미사강변도시와 하남 스타필드입니다. 이 끄트머리에 있는 미사리 경정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거기를 주변으로 이제 그 카페요. 뭐 하는 데지 그게? 사랑의 공간. 라이브 카페. 라이브 카페. 아니. 불륜. 아 불륜 불륜. 예. 네. 뭐 하는 데지. 그게 지역에 너무 안 좋은 이미지를 입히는 거 불륜 아닙니까? 불륜 에버랜드였던 곳이죠. 그래서 네. 라이브 그렇죠. 카페가 많았잖아요. 그곳에 그 이제는 미사 강변도시와 하남 스타필드가 들어서 있는데. 네. 미사리 경정공원에 저도 날씨가 좋으면 식구들이랑 자주 놀러 갑니다. 땅이 넓고 공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 갈 때마다 점점 더 불편해져서 이제는 좀 가기가 싫은 정도예요. 왜냐하면 스타필드에 가려는 차들만으로도 미사 강변도시 전체가 헬이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비슷한 경험을 이제 그 마린시티가 이제 한참 착공 중이고 입주할 때 한번 놀러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도로는 정비가 다 안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일이 많은 거예요. 예, 심지어 뭐 어떤 막 그 막 신호등도 안 서 있는데. 그 차들이 막 못 빠져나가가지고 거의 그런 급입니다. 그러면 지역 상권 초토화는 말할 것도 없어요. 스타필드에 대해서는 오수봉 후보는 현재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를 행정가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따지는 자료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해놓고 있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제가 지방선거 후보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왜 놀라운가를 말씀을 드려야죠. 이런 얘기 적어놓는 것을 따로 두는 시의원도 흔치 않고요. 행정적인 민원인의 요구에 질의응답 같은 걸 직접 적어두는데 그렇게 하는 시의원도 거의 없습니다. 공약으로는 눈에 띄는 것만 말씀드리죠. 뭐 다리 이런 건 저는 빼는 편입니다. 다리를 만들겠다. 도로를 언제까지 확충하기로 했는데 더 빨리 하겠다. 뭐 무슨 무슨 센터를 짓겠다. 무슨 무슨 앱을 만들겠다. 앱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빼고요. 치안용 드론을 도입하겠다. 은퇴 직능직 마스터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재고용해서 구직자들을 온라인으로 원격 지원하는 채용 방식을 만들겠다. 라이브 인강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마스터들이 인터넷 잘 못 쓸 텐데. 그래도 가르쳐 줘야지 또. 네. 직업을 새로 하게 하자면 또. 네. 네. 그럼 뭐 팀뷰어 같은 거 깔아놓고 대신 일해주는 걸까요? 오늘의 강의는 요다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아, 다스베이드가 나와가지고. 네. 룩. 저 룩 아닌데요? 다스베이더 검도학원. 룩. 룩. 자, 마을버스 준공영 하겠다 정도가 눈에 띄었고요. 전체적인 선거활동은 컨설턴트 회사를 잘못 골랐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후보였고요. 자유한국당 후보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윤재군, 남자 58세 정당인, 광운대학교 행정학 석사, 7대 하남시 의회 의장, 재산은 약 15억 7천만 원이고 병역은 면제, 뭐 당시 기준으로 5급 전시근로역, 아 지금 제2국민역 이름이 바뀌었어요. 전시근로역이라는 이름으로. 전시근로역. 네, 이름이 더 기분이 나쁘죠 좀. 그러니까요. 네. 전시에 근로한다는 뜻이에요? 전시에만 근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급은 전시근로도 안 하고요. 네. 5급은 전시에 근로를 한다는 뜻이래요. 전시가 나타나면 갑자기 나타나서 삽질을 해야 된다. 네. 아들은 병장 만기제 됐습니다. 1995년부터 시의원 선거에 나와서 내리 3번 떨어지고
우와. 최근 두 번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당적으로 붙었습니다. 아, 재선했네요. 네네. 최근까지 하남시 의회 의장을 역임했는데, 뭐 이런 기초단체 의장들 같은 경우, 이게 신문기사 보면은 맨 봐봐야 뭐 어디 가서 봉사를 했네, 밥을 퍼줬네, 할아버지들 막 어깨를 주물러줬네 이런 것 밖에 없잖아요. 그죠. 유의미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그나마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서민주택 공급 정책 중에 하나로 뉴스테이라는 거를 발족했잖아요. 뉴스테이. 예, 예, 기업형 임대주택인데, 이게 그 하남시 선현동 일대에 2200세대 정도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었는데, 네. 하남시 의회가 경기도 시의회 반대 청원을 하면서 승인부를 권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때 공식적인 이유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및 집값 하락을 정말 대놓고 썼어요. 아, 그냥 근데, 저 동네 유권자들, 친한 유권자들의 민원을 그대로 받았던 수준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윤재균 의장이 이제 이때 인터뷰에서 임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구시가전도 황폐해질 것이다. 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약간 애둘러서 말하는. 어찌됐건 좀 이런 걸로 이제 이분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공약이 되게 파격적이에요. 민주당 따위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위? 네. 우리 파격 공약 좋아해요. 일단은 이제 시장급여 전액 지역사회 환원. 이거는 아, 뭐 이제 MB도 하고 이제 그랬죠. 돈이 많으신 분이. 놀랍게도 이게 있습니다. 하남시형 청년수당. 하남시 청년수당. 아,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저희 당이에요. 네. 네. 취업준비수당 등 월 평균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일단 돈이 세요. 성남보다 네. 세게 불렀네요. 네. 이제 공산당 쌈싸먹을 공약이죠. 네. 여기에 2018년부터 보훈수당도 인상해서 참고로 보훈수당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하고 지자체에서 주는 걸로 나눠져 있어요. 맞아요. 중앙정부는 약 20만 원도 주고 지방정부는 이제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달리 주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또 모두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무공령의 수당은 10만 원 인상, 참전명의 수당 10만 원 이상, 고엽제 피해자 국가유공자는 3만 원씩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층과 노년층을 모두 잡는 이 세대 포용, 이 통합의 공약인 거죠. 그 참고로 이제 경쟁자인 그 윤한채 후보, 네. 네, 단일화 그 좀 제안한 거 아시죠? 네. 빨리 들어오세요, 서자. 그 시, 오늘 처음 왔다니까요. 네. 네, 시의회 의장 시절 그 네. 패션 문화 복합 도시 개발 사업 1조짜리를 추진하는데, 네. 이거를 추진을 해가지고서 여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지금 청년수당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남 지하철지를 반드시 앞당기겠다 같은 뭐 지역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약간 좀 이제 좀 그 눈치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3월 22일 날, 이면 이제 거의 탄핵 가결되고 나서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시점에 자유총연맹 하남시 의회 사람들과 함께 4대학 근절 캠페인을 했어요. 아, 네. 업데이트가 5년은 늦다. 그러니까.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유해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 아, 오랜만에 듣는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4대학. 4년 전에, 그러니까 1학년 때 숙제를 4학년 때 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이건. 그 집에 TV가 안 나오나요? 그니까 말이야. 하남 스타필드 때문에 인터스텔라 형상이. 아, 버퍼링 4년. 네. 그래서 4대학은 이제 우리 하남의 구성원 전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앞으로 다양한 홍보와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지금 예, 좁은 방에서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목이 메어 오는데 예, 그분을 잊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윤재군 후보였습니다. 국민의당 후보 있습니다. 네. 이름? 국민의당은 접니다. 아, 죄송합니다. 빨리 들어오라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구만 지금. 어, 어림도 없습니다. 아, 괜찮네. 오늘 처음 왔잖아요. 네. 국민의당 유형욱 56세 남자고요. 네. 직업은 정당인 하남시 대청로 116번 길이 현재 주소입니다. 동부초 남한중 남한고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이 동부초등학교는 네. 그 전국 지역에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렇죠. 네. 어디에나 동쪽은 있거든요. 마치 광역시 가서 동구 찾는 것 같은 거죠. 네. 근데 남한중이랑 남한고는 하남에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최소 초딩 때부터는 네. 하남 토박이로 네. 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군병장 만기 전역했고요. 전과 없고요. 재산을 좀 봅시다. 모든 재산이 배우자의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아, 좋은 남편. 여기서 이제 동시에를 느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진짜 쫓겨난 몸밖에 없어. 네. 지금 팔도 아픈 큰일이에요. 그 재산 내역에서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 네. 그 그랜저 XG. 네. 를 13년도에. 네. 4,200만 원을 주고 취득을 했어요. 어? 지금, 왜 이상하죠? 그랜저 XG는 2005년도에 단종됐거든요. 아!
일단 1번 추측 사항은 개덤탱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재 오류거나 중고차 사기인데. 아니 단종된 지 8년 된 모델을 원가보다 비싸게 샀다? 그래서 그, XSFM에서 거의 프옵션 가격으로 유치해야된다니까. 프리미엄부터요. 저도, 그러면 저도. 이거는 그 왜 저 MTV에서 익지비씨 진행하던 프로그램 뭐죠? Pimp My Ride. 아니면은 에 나오는 것 같은 이게 막 번쩍번쩍한. 그러니까 이미 클래식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 아닐까요? 그랜저의 앞에 이 범퍼가 들썩들썩들썩하고 롤라이딩 기능이 있고. 예, 트렁크 네. 열면 음악이 빠방. 뭐 크로모로 만 떡칠 돼 있고 막. 그러니까 기재오리겠죠. 예.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해. 김상조 그 행정관의 그 한 평. 8억 2천짜리. 8억짜리 한 평에 이어서. 네. 공적 문서에는 이런 고양시. 기재 오류가 없었으면. 예. 네. 네. 아니면 무슨 하남 에디션일 수도 있겠지만요. 네. 네. 아, 하남시 시민들한테 물어볼게 다 알고. 아, 그랜저 X지, 그거. 아, 그차, 그차. 네. 캔디도 색된 거. 쾅쾅 가는 거. 그 지난 총선 방송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네. 국민의당은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죠? 예. 태생적인 특성상 민주당에서 이제 쭉 활동을 하다가. 네. 국민의당에 합류한 인원들. 네. 예. 이들이 사실 이제 절대 다수고요. 네. 그리고 다른 당에서 온 분들. 예. 그리고 이제 좌우를 넘나듭니다. 선거판에 뛰어드는 이제 소수의 열정파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이제 유영욱 후보는 이쪽입니다. 네. 예. 열정파? 열정파죠. 예. 그 민주당으로 도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선 2002년도까지 두 번의 도의원을 더 하고 그 마지막 도의원에는 도의회 의장도 했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뒤에 두 번은 한나라당 당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이시고요. 네. 2008년 그 총선 출마 실패를 끝으로 선거판에서 사라져요. 출마 실패라는 10년간 건... 사라지네. 그러니까 이때 총선 출마를 선언했었는데 공천 예, 실패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네. 아마 뭐 공천 근데 이제 좀 순종적인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았고요. 2007년에 이제 대선 당시에 그 이명박 캠프 언저리에서 네. 뭔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아, 뭐 지역 네. 뭐 위원회에서 뭐 하셨던 차 튜닝 같은 걸 하셨겠죠. 그렇죠. 그랜저?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어떤 그 선거판에서는 사라졌는데 네. 자세히 봐보니까 한전의 자회사인 남부발전의 상임감사를 3년 동안 했고요. 그 MB 낙하산 보훈 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던 민주당이 제시한 명단 중에 있었군요. 13명의 MB맨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특히 한전 자회사의 감사급 되는 자리들이 좀 예, 냄새가 이상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죠. 여담이지만은 당시 한국전력 이사 중 이사 7명 중에 5명이 이제 고현 TK 라인이었어요. 고대 현대 TK 라인. 네. 예. 뭐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자리 보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요. 네. 이 감사를 잘했나 봐요. 작년까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를 했습니다. 네. 네. 국민의당은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작년에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자리가 났죠. 예, 들이댑니다. 이력 중에 가장 신선한 것은 이것입니다. 영화 투사부일체의 까메오로 출연했습니다. 그건 투사부일체의 속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마 망했죠? 네. 못 봤어요? 그거. 2편은 망했어요. 네. 네. 아,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은 되게 독시원하긴 해요. 여기에 무슨 평교사로 출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 네. 지금 나왔으면 장사 좀 됐을 거예요. 왜냐면 김상중 뭐. 씨가 네, 네. 출연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인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 이제 고사를 지내는 현장이 하남시였습니다. 흔히 이제 후보자들의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페북 같은 이제 SNS를 보면은, 공약의 내용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있어도 별 볼 일 없고요. 네. 특히나 국민의당 후보들은 지난 총선 기준으로 공약이 참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인사는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사 출신이거든. 자신을 제일 홍보해야 되는 페이지에든 대부분 네. 공약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출근 인사 혹은 이제 당내 유력 인사들의 지원 유세 사진. 네. 예. 그런 것들이 즐비하죠. 뭐 문병호, 안철수, 박지원 뭐 이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유영훈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공약은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역신문에 알립니다. 네. 아무도 모르게. 맞아요.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아무도 모르게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런 걸 볼 때마다 네. 어떤 것이 중요한 홍보 포인트가 돼야 하는지에 네. 대한 캠프의 생각이 이제 보여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선거 그냥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 자기의 가치가 무엇이다를 설명하기보다는 네. 예, 안철수나 뭐 안철수 부인도 왔습니다. 예, 그 저기 개소식에 네. 예, 뭐 그런 사진들이 이제 더 유리하게 선거에 작용하는 이런 분위기는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 생각 많이 해보게 돼요. 아니 공약을 부끄러워하는 문화요. 그죠. 아, 아니, 공약을 몰래 알리는. 그, 네. 한국인에게 부끄러운 거 2위가 공약이고 1위가 버디버디 아이디잖아요. 저, 이번 이제 그 대선 경선 보면서 느낀 건데요. 민주당 후보들도 정책 토론 했어요. 열심히까지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했어요. 했죠. 예. 네. 언론이 딴 소리만 해서. 같은 얘기를 10번쯤 했죠. 언론이 딴 소리만 해서 더 안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아무래도 이제 유권자들은 좀 끌려가는 경향이 있고. 네. 네. 그래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후보가 네. 공약이 좋았다.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국민의당 하남시장 유형호 후보입니다. 저희 자유당은 70만 원을 드립니다. 청년 여러분. 알겠습니다. 우리 코리아다 유승구 후보는 우주신무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야, 이런 사람들의 사이에 껴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기껏 지하철이나 들리겠다고. 어떻게? 그리고 하남시는 지금 지하철 연장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맞습니다. 공약 걸기도 좀 머쓱합니다. 공사하고 있죠. 9호선 하남 연장 유치. 네. 그죠. 그거랑 이제 위례선 조기 완공도 있고요. 세금 많이 나가겠네요. 근데 거기는 앞으로 세수가 쏟아질 거라. 예, 디펜스가 되죠. 여기가 위례가 이제 신도시로 좀 대박을 쳤죠. 네. 그래서 뭐 세수는 잘 거칠 것 같고. 네. 그리고, 여하간 뭐 이제 네.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알았어요. 그 공식은 한 명이에요. 알았어요. 그 공홈이랑 이제 블로그 페북을 보면 역시나 아까 이제 공약을 찾을 수 없고 이 당내 유력 인사들. 네. 그래서 저희 그 똑같은 얘기할 박 전 대표. 네. 아니죠. 이번에 박 전 대표. 박 전 대표. 네. 아까 안철수. 안철수 전 대표. 네. 안철수. 그리고 뭐 이제 문병호는 사실 안 왔습니다. 예, 네, 문병호 의원은 의원이 아니죠. 문병호 네. 네, 대표 최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것을 네. 봤을 때 지난 총선과의 비교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지난 총선에서는 일단 후보를 냅니다. 국민의당 저희 당이 이게 중요한 절차죠. 네. 일단 후보를 낸다. 국민의당은 일단은 저글링을 뿌리듯이 그러니까 경찰병들을 아, 각 지역구마다 막 보내요. 산계 드랍. 네, 산계 드랍하고. 그래서 그 미니맵에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 유세 정도도 없었습니다. 아주 네임드가 아닌 이상은. 나무 뒤에 예. 숨어있고. 바로 해놓고. 근데 이번 선거는 다릅니다. 예. 네. 이 깨알같이 그 열심히 유세를 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1년 사이에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당의 조직력이 강화되고 네. 좀 체계가 생겼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가 뜨는 이유다.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양자 대결로 가요. 네. 박 전 대표 음주 트윗 한번 안 합니까? 이 개. 그러니까 거기는 양자고 여긴 서자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장자한테 오세요. 그러면서도. 아 맞아요. 끝맺은 문장이 그러면서도. 저 끝나야 돼요. 네, 점으로 네. 끝나고요. 네. 어쨌든 유영우 후보의 공약을 네. 우리가 또 얘기를 해줘야죠. 네. 사실 있어요. 아까 전에 그 더불어 UMC의 말을 들으니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하남시민 대통합대회 개최. 꺼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시대 정신이 운동회야? 아, 그럼 여기 운동하는 건가요? 아, 모여서 뭘 해요? 막걸리 먹고, 편육 먹고 집에 가겠지. 그 네이밍 자체가 좀 신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통합이다. 네, 통합이니까요. 네. 안철수로. 그리고 이제 시립 휴양 온천 개발. 뭐. 아유. 아이, 왜 그래요? 아, 저 너무 뒤쳐졌잖아요. 아, 근데. 공공도서관 할 때 요거는. 알았어. 온천이 나오긴 한다던가요? 일단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 끓이겠지. 그럼 목욕탕이잖아요. 아, 그 뜨거운 온천이랑 사우나. 뜨거운 온천이랑 불러줘요. 그러면 시립 휴양 사우나 개발로.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저 시장 후보에 걸맞는 지역 개발, 기업 개발 공약들이 보도 자료로만 네.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기사화도 안 되고 보도 자료로 네. 돈다고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가 기사화가 됐죠. 아. 예. 확실히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앞으로 이 SOC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세금의 상당 부분을 신세계가 벌충을 해줄 거예요. 하남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 기다리고 있고 돈이 많이 들어올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분명히 있어 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국민의당은 더 강력해진 체진 조직을 들고 후보 딱 한 명 나온 이 지역구에 몰빵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국민의당 유형욱 후보였고요. 바른정당 후보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바른정당 윤완채. 윤오나채로 오타가 자주 납니다. 그렇습니다. 완이거든요. 네. 아까 저 뭐냐 상주 군위 의성청송의 배익기 후보는 빨리 읽으면 베이키 같아요. 62년생이고요. 55세 남성입니다. 하남시 성산곡동에서 출생했고 산곡초, 남한중 그리고 고등학교는 인천에서 나오셨더라고요. 운봉공고. 네. 그리고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 주소는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고요. 재산 목록에 의하면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전셋집입니다. 병역은 일병으로 복무 만료했고요. 방위. 네. 방위로 복무 만료하셨고. 네, 소집해자셨고. 재산은 25억 3,274만 원으로 하남시장 후보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하남과 남양주에 임야, 전답, 대지, 창고, 도로, 상가 등 부동산이 엄청 많습니다. 주변의 실력자네요. 네, 네, 네. 그래봤자 그 김상조 행정관에 그렇죠. 한 평이 8억인데 네 평이면 커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딘지 궁금하다 나는. 비닐하우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귀중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안에. 훈민정음 고향본. 아니 거기 유전이라니까요. 일산본 한 페이지. 고향본은 8억밖에 안 해요? 한 페이지. 2006년에 경기도의원에 당선되고 당시 하남에 광역화장장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이때 삭발을 했던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광역화장장 문제로 지역 정치인들이 모두 모였죠 그때. 그리고 2010년에 하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 같은 해 10월에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을 하고 2012년 1월에는 시집 하남 가는 길을 출간하여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때 예비후보로 등록 공천 탈락하였습니다. 흔치 않게 가끔 책을 시집으로 내는 분들이 있어요. 2011... 보면 저는 무릎을 치게 되는 게 좀 소재잖아. 그러니까 빨리 끝나. 하남 가는 길이면 올림픽대로 아닌가요? 아, 시의 내용이군요. 네. 하남 가는 길. 올림픽대로가 막혀요. 올림픽대로. 네, 그러니까 북콘서트를 열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공천 탈락하였고요. 반포 하남 33부. 그 과거에 그 하남이 신장이던 시절에 지명이 되게 이뻤어요. 네. 금고개, 은고개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고사리 뜯으러 많이 가놨는데 엄마 따라서. 네. 그리고 2014년 3월에 윤한채의 희망창고라는 책을 또 내고 하남시장 경선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 총선에서도 경선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선거 얘기하니까 모든 게 새록새록 다시 다 떠오릅니다. 아, 정치인들은 그 출마 한번 할 때마다 나무를 학살하죠. 현재는 바른정당 하남시 조직위원장이고요. 네. 그리고 바른정당 대변인입니다. 한나라당 시절에 그 경기도당에서 많은 역할을 한 건지 많은 명함을 가진 건지 그 경기도당 이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공천 과정에서 상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바른정당에서는 중앙당과의 관계를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동영상에 보면은 바른정당 중앙당 대변인이라는 글씨가 쾅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중앙당이라는 글씨가 점점 커져요. 대변인이나 자기 이름도 아니고 중앙당이 점점 네, 커져요. 중앙당이 점점 커져서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매지가입니까? 바른정당이 이제 분리해서 창당하면서 확실히 저 지역의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공천 경쟁이나 줄 서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실력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던 분들에게 봄이 온 건 분명합니다. 네. 아, 줄 서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내 시대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봐야 서자지요. 그렇답니다. 네. 이전 시장에 시장으로 출마했다가 양박당 주제. 네. 양박당. 그 낙선했을 때 공약이 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이었는데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공약은 조기 완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석입니다 이게. 네. 정석. 네. 그리고 하남시 뉴저지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What? 뉴저지? 뉴저스는 왜? 뉴클 저수지. 아, 저지! 재밌어! 그렇죠. 요트에 물을 대려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 저수지에서 물 빼고. 공검 저지. 네. 의림 저지. 네. 그럼 원래 올드 저지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 뉴저지인지는 설명이 안 돼 있고요. 관련해서는 뭐 서울공항에 민항기를 취항하도록 하고 지하에 트램을 건설하는 등이 연계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뭐
한류 중심 도시 조성, 그린벨트 친환경 특화 개발 이런 공약들이 있고요. 아유, 한류 월드 만들 뿐이네. 네. 그리고 그린벨트의 친환경 특화 개발을 한다는데 IT 디지털 벤처 단지나 패션 귀금속 단지가 왜 친환경일까요? 위장복을 팔고. 뭐죠, 진짜? 아, 거기 일하는 연구원이나 직원들을 자연에 둘러싸여 알아볼 수 없도록. 나무옷을 입고, 나무옷을 입고. 나뭇잎으로 옷을 예비군 옷, 아니면은. 은폐, 은폐하면서. 뭐지, 그, 저, 트리 오브 라이프. 이렇게. 코스프레 해가지고. 귀금속 단지도 그럼 원석을 주겠네요. 아, 친환경이니까. 아, 돌 얼음같이 생긴 50캐럿 다이아몬드. 네. 그리고 하남교육청 신설. 지금 하남교육청이 광주교육청에 그 통합되어 있나 봐요. 네. 광주교육청에서 독립해서 하남교육청 신설. 하남 인터넷 교육방송 추진. 뭐 이런 식으로 공약이 있고요. 그 외에 네. 각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세하면요. 어디에서 어디 가는 좌회전 방향을 개선하겠다. 라는 식으로. 네. 보통은 시의회 의원 출신들이 그런 걸 잘 쓰는 편인데 네. 혹은 뭐 캠프에 그런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가 다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네.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가입하여 이제 몇 년 전에 일상글도 올라왔는데 지금은 또 누가 봐도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글들을 모두 새로 정리하고 새로 게시물을 업로드했거나 아니면 예언자이십니다. 예언자? 네. 윤한채 하남시장 보궐선거 바른정당 예비후보라는 게시물이 2014년에 작성, 2013년에 작성되었거든요. 아, 수정한 거 어떻게 하는 수정? 2013년 걸 굳이 네. 2013년에 없던 정당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했어야 돼? 그니까 이 게시물을 수정을 하셨거나 아니면 2013년에 바른정당이라는 정당의 등장을 예언하신 거죠. 그렇죠. 네. 블로그에는 따뜻한 유난체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가족 사진이나 봉사 먹는 것 같네요. 따뜻한 샐러드. 네. 뭐 청경채 이런 것처럼. 봉사 현장 등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데 어르신과 함께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오르막길에서 뭔가를 밀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리어카가 아니고 그 네. 오토바이 뒤에 짐칸을 만든 개조형 3륜차 있잖아요. 네. 그거를 오르막길에서 밀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모터가 있는데 왜 밀어줍니까? 그러니까 딸려 올라가는 거거나 추격전, 추격전. 옷이 걸려서. 아니, 본인이 힐리스 신고 있는 거예요. 네. 아~ 따라가고 있는 거죠. 네. 아니요, 뭐 시동이 안 걸리거나 했던 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야 이거 사진하니까 저 지난 총선 때 네. 기가 막히신 분 있잖아요. 누구요? 본인이 제보하고 저희 당에 아 맞아 맞아 아 그 쓰러진 사람이 구해주는 거 아 그 누구셨지 아 음주운전자를 구하는 새록새록하다 충청동가 그랬어 제일 임팩트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떨어졌죠 그분네 그런데 그런 사진 계속 보고 있으면 궁금합니다 네. 찍은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아... 네, 이번 블로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네네네 그 많은 사진을 봤습니다만 그 저기 캠프에서 찍습니다. 네, 그렇겠죠. 보통 네. 요즘 되게 그 이번에 그 부탄 국왕이 상간 오지에 있는 자기 백성 방문한다고 또 한국 사람이 막 위대한 왕이다 이러고 있는데 한 300m 전방에서 되게 오지를 해치는 모습을 이렇게 망원으로 잡았어요. 그럼 사진 카메라 잠깐 한 진짜 몇백 미터밖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믿어요, 다들. 그죠. 네. 사진은 여전히 프로파간다의 깃발병 역할을 잘 수행하죠. 근 한 세기째. 그리고 검색을 하다 보면은 유난체 음악이라는 유튜브 페이지가 보입니다. 아,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동명이인의 가수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노래 불러요 주로? 아 정두원류군요. 아 그렇죠. 네. 사랑아라든가 사랑이 울고 있는데 뭐 사람이 온다 같은 노래들이 있는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 기사의 댓글들을 보니까 선거 음악도 본인이 직접 부르셨고, 네, 뭐 여기저기 이제 뭐 가서. 이제 시위하실 때도 음악과 관련된 활동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시위를 해요? 아니 시 의원 하실 때도. 시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전문 시 이군이에요. 네. 네. 그 단어만 보면 그냥 밝은 힘이 나. 예. 아, 하남시의 후보였습니다. 4당이 나와 있습니다. 광고를 들으시고 경기도 포천시장 후보들을 만나보시죠. XSFM입니다. 순면 감촉 커버 잘 만들고 제갑. 29 days.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경우에 따라서 갑상선이 좋지 않다든가 해서 그 식물의 X를 그냥 잡수는 게 안 좋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본인이 그렇지는 않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액세스몰을 들러주십시오. 경기도 포천시장 후보들을 보시기 전에 포천시에 어쩌다가 투표를 다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보시죠. 시장 경기도 포천시 국회의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한동 씨라고 있습니다. 포천이하셨죠? 네, 포천에서만 6선을 했습니다. 당선 무효가 되었던 탄돌이 당시 여로당의 이철우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전 의원. 그 한 사람 제외하면 민주당류당이 단 한 번도 국회의원을 못 해본 포천은 보통 이제 경기도 도농복합지의 표심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전당지역이기도 하죠. 네. 포천연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5년간 한나라당 박윤국 재선, 한나라새누리당 서장원 3선입니다. 자, 서장원 전 시장은요. 현대사, 이 한국의 현대사 최초로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지자체장입니다. 이게 스토리가 너무 리얼해서 한 줄 믿지 않기가 어려워요. 자신의 옛 선거운동원인 50대 주부를 시청 집무실에 불러서 강제 추행을 합니다. 피해자는 궁리하다가 술을 내는데 주변에 실력자를 찾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 실력자가 시장의 비서실장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살살 주변에 소문을 뿌립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돈이 시장 측에서 나오고 돈을 받자 피해자는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여기서 빠졌으면 전략적인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그 거짓 진술을 근거로. 화가 났구나. 피해자는 거짓 진술을 바탕으로 구속당합니다. 아, 무고. 네. 피해자가 구속을 당하자 피해자의 남편의 마음이 바뀝니다. 남편은 포천신문에 인터뷰를 요청해서 시장이 아내를 성추행한 게 사실이고 서장원 시장 측이 합의금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서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폭로를 합니다. 따라서 짧게 결론. 시장은 강제추행, 무고, 피해자는 대가성 거짓 진술에 따른 무고 방조로 구속됩니다. 작년 여름에 대법은 서장원 시장에게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 집유 2년, 성폭력 교육수강명령 40시간 이수형을 때립니다. 그 와중에 이를 따다 보도한 메이저 언론사들이 최초 보도매체인 포천신문의 출처를 안 밝히고 내보내서 포천신문에게 욕을 먹은 건 깨알 같습니다. 여튼 하남시 못지않게 쪽팔린 사연을 품은 포천시도 새 시장을 찾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그런 타임라인이었군요. 제가 본 왜요? 기사들에는 그냥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무마하려는 이라고 한 줄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보도한 지역 신문을 찾는 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아니, 포천이 또 지역 신문이 아사리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호열. 아, 왜 민주당 1번이야. 56세 남자. 주소에 따르면 태봉산 근처 어딘가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들이대기 좋아하는 얘기죠. 재산이 나머지 후보 재산 합한 것의 4배가 좀 넘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본인이 입영 후에 귀가해서 병종 전시 근로역입니다. 질병명은 비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장남은 작년에 육군병장 만기 제대했습니다. 서장원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메인 보도 매체인 포천신문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연결이 되는데 이거 좀 약간 네. 전북기공, 원광대 전기공학과, 대진대 형사법 박사과정 수료. 전기 관련 업체를 2곳 창업을 했어요. 장사가 잘 되는 모양입니다. 그 총알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포천신문을 인수합니다. 지역의 기업주가 지역지를 인수했다는 건 열의 아홉 정치하겠다는 거죠. 2010년 4월 15일자 세계일보 자매지인 스포츠월드에 나온 최호열 후보의 당시 최호열 포천신문 대표이사의 인터뷰를 보면 포천신문을 뉴욕타임즈처럼 세계적인 신문으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말이 나와있는데 이거 봐요. 아까 뉴저지 나왔죠. 여기선 뉴욕타임즈래요. 우리 당이 이래요. 스케일이 크시네요. 예. 네. 미국을 좋아하시나 봐요. 설까 이거 진심일 거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비교적 이른 1월 말에 출마가 기정사실화됩니다. I love 포천이라는 블로그에 따르면 최호열 후보는 당시 더민주 경기도당 포천 가평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상무위원회에서 무려 박수로 만장일치
그 무서운 박수로 만장일치로 시장 출마가 결정됩니다. 추대. 근데 이게 심지어 삼국지도 아니고 말이죠. 그 와중에 후보 본인은 손사래를 쳐가며 반려를 해요. 무려 5분씩이나 입장 표명을 겸손히 보류했대요. 이걸 또 기록에 써놨어 누가? 그럼 5분 동안, 5분 동안 박수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5분 동안 손사래를 하고. 야, 제가 그저께 레슬매니아 언더테이커 은퇴할 때나 5분 박수치는 거지. 참, 자. 주위에서 그냥 후보 하라 하는 식으로 박수쳐서 떠밀었다는 기록을 누군가가 남겨놨습니다. 한나라 황제네요. 그게 원래 이렇게 박수를 치고 손사래를 치고 막 이럴 때는 옛날에 이제 학생회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럼 강제로 무등을 태워요. 그럼 어차피 손을 흔들게 되더라고 다들. 그러니까 무등을 태워달라는 제스처.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허우적대는 거죠. 그걸 좀 본 거야. 그러니까 그 시절에 산 거지. 무등 태워달라던가. 아, 5분 동안 눈치를 못 채고 박수만 쳤군요. 그러니까 무등도 안 태우고. 원래 추대식의 기본은 무등이에요. 저 요즘 무등 잘못하면 낙선하던데. 되게 NL의 낙마. 그죠? 낙상. 그래서 낙마란 말이야. NL의 이소부와 같은 얘기예요. 자, 공보와 포스터를 보면 대박 페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글자는 콩알만하게 법에 들어가야 되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 이름만 거의 지금 한 6, 7포인트로 써 있고요. 어머, 공보물이에요? 네. 당 로고 이건 자연스러운 기법입니다. 이거. 당 로고 네.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이런 기법 쓸 바를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게 놀라워요. 당 로고도 없고요. 가장 큰 글씨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네. 심지어. 멋지죠. 종목색약 용산에... 이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종목색약. 아니, 그랬으면 국민의당 후보일 거 아니야. 저 진영 의원도 이렇게 안 했어요. 아니, 그리고 1번이잖아요. 일자가 일자가 되게 큰 빨간색이라니까. 보면서 아따 신박하다 민주당 후보가. 그러니까 이건 이삭줍기를 하겠다는 뜻인데. 그죠. 네. 그러니까 묻지 말고 그냥 1번 찍으시는 분들이 이제 극소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식으로 쓰고 싶었게 조그만하게 그 이제 집권 여당 이렇게 써놓고 조그만하게 곧 예. 예. 쓰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순 투비. 자. 이건 거의 펩시콜라가 이름 지우고 빨간색 쓰는 레벨의 모험입니다. 공약으로 넘어가죠. 당장 하겠다는 공약으로는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관내의 시민에게 현안을 공개하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겠다. 전광판 늘기 쓴다는 얘기잖아, 그거. 그렇잖아요. 내 사이를 오프라인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용도로만 쓰는데 대형 전광판을 다섯 개나 달다니. 가끔 여보 사랑해 쓰고. 미디어 많네. 장악력이 좀 있어요. 언론 사상이, 언론 사상이. 아니, 근데 이게 누가 좋아할 공약이에요? 전광판 제작. 전광판 업체. 업체. 그 보면 포천 시내라는 게 별게 없거든요? 근데 전광판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용도 쓸 일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 많은 뭐. 저기 뭐냐 저거 그 가구 상가를 포함하고 있는 자재 상가 같은 걸 포함하고 있는 큰 저 국도 같은 길 하나 있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아파트 쪽 아니면 어. 전광판을 다섯 개 만들어 놓고 당선되자마자 민주당이지롱 이러고 그이 그닥 빨간색 일자가 그라데이션으로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시장 사실 민주당임 그리고 포켓스타 유치하고. 아, 괜찮다. 이거는 좋은 공약이다. 아무튼 포천시에서 그 사람들 지방과 포켓스타 드릴 게 없어요, 진짜. 사람들 잘 보일 곳에 대형 전광판이 다섯 개면 거의 가는 데마다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산이라서 근데. 미디어 장악력으로 전 본다. 여튼 그 외에는 큰 거 짓고 관광 막 오게 하고 환경을 감시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짧게 말해 친환경 토건. 토건 친환경 같은 공약들 시작업을 하면 돼요. 네. 지자체장의 일반 공약이죠. 친환경 토건 및 토건 그렇죠? 친환경. 네. 네. 채용하지 않는 일자리. 자, 아무튼 이번 주에 있었던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는 불참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호열 후보였습니다. 오, 민주당도 토론을 불참하는군요. 이제 1번이 1번이 되면 이렇게 되나 원래?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그대로 따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 복제. 하지만 진짜 보수의 본령은 저희 자유당입니다. 네. 심지어 이제 뭐, 그때 다쳐가지고 정형외과에서 뭐, 저, 진단서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네. 그거 녹화 시간에, 딴 데서 저 선거활동하는 거 다 봤다.
바른정당 정종근 후보가 나한테 선거활동하고 있는 걸 봤다고. 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최호열 후보였고요. 기호 2번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예, 자유한국당 김종천 남자 54세 정당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졸업, 체육학 석사, 2대 포천시의회 의장, 3대 포천시의회 의장, 재산은 약 9천만 원. 적어요. 저희가 이렇게 야당이 되면 소박해졌습니다. 병역은 본인 가사사정으로 상병제대 1년 1개월 복무했고 장남 육군병장 만기. 야, 그 가사사정 아직도 안 나아졌네요. 예, 2006년과 2010년에 출마에 당선되고 좀 이제 쉬다가 시장에 출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네요. 오랜만에. 네. 자, 잡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 포천시 신읍길 31번지 네. 그 바로 옆에 KTNG 포천지점이 있는데 그 옆에 한국체육관이란 태권도 도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 관장을 하셨어요. 아, 사회체육관 나오고 그러셔가지고 태권도 야, 관장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진짜 짱인 게 근데 처음에 일하던 데에 그 옆에 그대로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요즘에. 그리고 이게 체육관이 꽤 커요. 그래가지고 타이틀이 한국체육관 총관장이에요. 그래서 한국체육관이 꽤 큰 도장이고 구글에 심지어 리뷰도 있어요.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부러진 쌍둥이나 나무 막대기로 쳐버려요. 아이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아니, 라는 짧은 글이 5년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요,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 것도 입는 건데, 아이들이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아니, 근데 그렇고, 왜 태권도장에서 쌍절곤을 쓰는 건가요? 무기 선택이 있어서 조금 이상한 게. 아니, 근데 이거는. 쌍절곤은 이미 두 조각인데, 부러져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참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 선생님이 아이들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맞은 아이가 열받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상처 받았지 그럼. 그래서 5년 전에 글이 하나 딱 올라와 있고 네. 이제 구글 리뷰를 보면 도움이 되었냐고 묻잖아요. 네. 저는 되게 큰 도움이 돼서 엄지마크 눌렀어요. 아, 별점 주셨군요. 네. 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태권도장이 되게 재밌는 게 스마트폰 앱이 있어요. 태권도장인데 네. 그거 되게 드물고 안드로이드하고 윈도우 폰으로만 버전이 있고 iOS는 없더라고요. 근데 버전이 무려 1.4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기록을 봤는데 1.0이 나오고 1.010, 1.02, 1.1 해가지고서 업데이트를 되게 자주 해요. 아 진짜? 네, 앱인데. 그저 체육관에 그 개발자가 그런가 보네요. 예, 예, 사범님 중에 한 분이. 그리고 이제 뭐 포천 지역 언론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언론 사장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포천 지역 언론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좀 서로 패가 갈려 싸우는 분위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후보를 지지하는 뭐 포천 언론의 지역 미디어는 사설이에요, 이게. 네. 사설 제목이 포천시장 출마한 김종천 시의원의 소신 발언. 이 사설 제목이에요. 대놓고 아주. 예. 네. 내용을 좀 보면은 일부에서는 그의 정치 이력과 스펙을 보고 시장감을 이르지 않느냐 지적도 있지만 태권도 관장을 무시하는 거죠. 김 의원은 포천시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소흐릅에서 확고한 지지만 갖추고 있고 재선 의원인데다 의장을 지내면서 인지도가 높고 의정활동 실적과 평가도 무난해 기존의 선거 구도를 흔들 무시 못할 유력후보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사실이에요. 지방지는 짱인 것 같아 진짜. 막 날려 네. 진짜 막 던지기에 제왕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1번당 후보가 어느 사장이다 보니까 좀 두 지역 언론사가 협공을 하는 분위기인데 다른 언론사는 이제 인물 기사를 썼어요. 이 보궐선거 출마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품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김종천 후보의 성품 딱친 다음에 겸손하며 호감형이다. 최호열 후보는요. 온화한 성격에 솔직 담백해 오만하며 혐오다. 진정 긍정성 있고 진솔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장점이 있다. 네. 라고 기사를 썼어요. 야, 기사야. 무슨 네. 보고서인데 완전히.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지방지라고 우습게 보고 그러고 싶지 않은 게 중앙지에서 대선 후보를 다루는 방식이랑 똑같네. 근데 좀 더 노골적이죠. 네. 여기는 딸가벗고 싸우죠. 맞아요. 네. 아니 근데 포천 지방지도 저도 깜짝 놀란 게 되게 부지런하고 되게 노골적이고 서로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네. 지금 시들끼리. 그리고 되게 깜짝 놀란 게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 있어요. 다 이거 봤구나. 나 되게 이상하다고 봤어 나도 조사하면서. 이제 토착률이 높은 소농복합 지역의 지방지의 특징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입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전출을 나가지도 별로 않는데 인구가 아주 적은 건 아닌. 그런데 지역지들은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권이 있는데 그 이권이 인구 변화를 따라서 바뀔 일도 별로 없다는 느낌일까 이랄까요? 예,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포천에 계신 분들 보면서. 공약은 지금 포천 인구가 20만인데 요즘 지방도시든 인구 늘리는 게 공약이더라고요 많이. 그렇죠. 그래도 이제 5만 늘려서 25만 만들겠다. 포천 내에 100대 명문고 하나 만들겠다.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산재, 고용, 의료보험 등 지금 대한민국에서 드는 3대 복지보험은 자유한국당이 한 일이다. 뭐 맞긴 하죠. 이렇게 쓰면서 보니까 그런가 했더니 맞긴 전 물론 하죠. 자유한국당 일대 된 일이다라고 나오고 싶습니다. 일대 된 일이죠. 네. 예. 그리고 그러면서 야당의 대선주자 한 명에는 한 명의 정책이 된 청년수당은 무차별적 복지라고 막 비난을 했는데 하남에 있는 자유당 후보는 또 이제 예, 계속 70만 원 주죠. 예, 서로 좀 이렇게 교통 논의가 안 된 것 같고 네. 뭐 이제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개소식에는 김문수 전 지사를 비롯해 김문수 씨가 팔려요 경기도니까 이게 어찌 됐건 간에 중앙에선 되게 XXX이잖아요. 그리고 아 이거 명예훼손에 우려가 있나? 네, 빅처리예요. 예, 예. 그 이현재, 이후현, 홍문종, 권성창 의원 등이 방문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후보 보시죠. 네. 바른정당 정종근, 남자, 60년생, 57세고요. 직업은 포천시의회 의원입니다. 포천 출생이고 가산초등학교, 경북중학교, 포천종합고등학교, 경북대학교, 경영과, 대진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348번길 그리고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이제 더 자세한 주소는 기재를 안 해도 되나 보죠? 대부분 다 지금 길에서 사시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주소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소 체계가? 집 주소를 정확히 거기까지만 써 있던데요. 네. 길까지만. 네. 네. 찾아갈 위험성도 있겠군요. 네. 아까 재산 9천만 원에 검수하다고 하셨죠? 네. 재산은 4,329만 4천 원입니다. 딱 반당 찍었네? 네. 역시 서자라. 그래서 최후 후보가 압도적인 거예요. 네. 네. 보험이 엄청 많고 네. 특히 배우자의 생명보험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의심스럽습니다. 으스스. 네. 그 세금도 배우자가 6배 정도 더 많이 냈습니다. 네. 지역에서 뭐 청년회, 체육회, 한농연, 새마을 지회장 등 다양한 지역 활동을 해온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2006년, 2010년, 2014년 포천시 의원 3선이고 그중에 2010년에는 새누리당 공천을 못 받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없어져야 할 것은 정당 공천이다 라고 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새누리당으로 당선됐죠. 네. 2015년엔 그 공천을 받으면 있어도 된다. 네. 그런 다음에 그 서정환 전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의장으로 있던 2015년에는 서정환 당시 시장의 업무의 차질을 최소화시켜달라며 불구속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가 논란이 되어서 사과하였습니다. 아, 사과는 했어요, 그래도? 네. 그리고 2016년 3월에 포천시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게 전반기 의장이 하반기 의장에 재선출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요. 다소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나이가 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인지도가 있고 친구들이 많은 그런 의회 의원들이 돌려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명함에 들어갈 말이다. 근데 직함이다. 이것도 그때 그 포천 지방지를 봤는데. 이게 8표 중에서 새누리당이 5표고 그리고 민주당이 3표래요. 근데 이 정종근 후보가 받은 표가 5표로 당선이 됐는데 새누리당 2표에 민주당 3표였대요. 아 이게 지방 의회에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친한 동생이냐 형이냐 뭐 누님이냐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그 지방지에서는 이제 부의장자를 놓고 야합을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지금 포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네. 네,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는 의장으로 있는 내내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의장직과 선거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일단 일자리 1만 개 창출인데 뭐 산업체와 학교를 연계한 창업 멘토제 그리고 따복 일반 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라고 하는데 이 따복 일반 산업단지를 검색해 보니까 이 포천의 따복 일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2016년 3월에 이미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 외 다른 공약들도 뭐 친환경 도시, 고속도로 개통, 뭐 친환경 토건이라니까. 네. 교육, 문화, 복지, 명품 도시 이런 게 있는데. 네. 명품 도시? 네.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평균 지자체 공약과 같은 공약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보물을 보면 각 공약의 세부 계획이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네. 그 포천 지도가 크게 있고 각 동에 대한 세부 사업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미군 공여 지역까지 합치면은 제가 세어보기로는 112개였습니다. 네. 네. 이번에 당선된 시장의 임기가 1년 2개월이죠. 그렇죠. 네. 네. 조사 중에 의회 자료들을 몇 개 다운받아 살펴봤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 의회 자료에서 거의 있는 키워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약에. 그러고도 뭐 공보에 하던 걸 잘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힘드니까요. 네. 네. 석탄 발전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의회에서도 이 문제로
갈등해소위원회를 운영 중이에요. 근데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갈등해소에 주력해야 된다. 발전소 말고 갈등. 네, 라고 답변을 하였고, 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워딩을 봤을 때 하던 대로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지. 다만 작년에는, 그러니까 의장으로 있던 작년에는 LNG 연료 사용을 반대했었어요. 왜요? 석탄 쓰자고? 네, 그 저기 유연탄을 쓰겠다는 게 그 GS의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과 똑같았어요. 근데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은 유연탄 사용을 최소화하고 LNG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 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포천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그 미군 사격장과 군사 시설이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는 군 관련 시설을 미래 신성장 동력의 요소로 보고 인근의 관련 시설, 예를 들어 안보 박물관 같은 것을 건립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안보 박물관을 강원도하고 경기 북부에 안보 박물관이 빽빽히 들어서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전부 다 포켓스탑으로 만들면 되죠. 뭘 지어도 돼. 그냥 포켓스탑을 유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볼만 좀 줘. 근데 사실 그 포켓스탑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세븐일레븐을 유치하는 게 훨씬 싸게 그렇죠. 먹히죠. 세븐일레븐은 유치할 필요도 없는데. 박물관에도 이제 편의시설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SK텔레콤이나. 네. 키월드도 괜찮고.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바른정당의 정종근 후보 보셨고요. 민중연합당 후보가 있습니다. 예. 제 차례가 오네요. 네. 예. 민중연합당 유병권 43세 남자 정당인이고요.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를 1992년 3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다니셨어요. 11년? 네. 네. 좀 다니셨네. 문제는 근데 재적이에요. 아, 네. 원래 그 그렇게 있어요, 그 학교 지방령이라고. 네. 네. 원래 그렇게까지 오래 다니면은 네. 아무리 노력해도 학점이 오르지 않는 때가 와요. 그 학내 수배 생활 한 2, 3년 했을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지방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재적이면은 제사를 지내 가지고 쫓아낸 건가요? 예. 네. 포천시 소흐릅 아까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신 거기 살고 계시고요. 전과가 좀 많습니다. 전과가 5범인데 좀 긴데 예, 일단 소명서 내용을 먼저 보면은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에 오랫동안 투신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환타님의 예측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네요. 왜요? 그러니까 수배 생활을 좀 해야 좀 했다. 학교에 오래 붙어 있다. 그리고 예. 이제 이런 수배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술이 땡기죠. 그죠. 그쵸. 예상할 수밖에 없죠, 이건 진짜. 예. 아, 왜냐면은, 왜냐면은 그 좁은 과사 같은 데 갇혀있으면은 학내밖에 못 돌아다니고 얼마나 답답한데요, 진짜. 그죠. 예. 근데 술을 마시니까 갑자기 자유롭게 좀 나가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날따라 학교 축제를 한 거야. 예. 신나잖아. 혹시 저희 후보가 그랜저 XG를 빌려줬나요? 예, 그래서 전과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무슨 민주화운동이나 그쪽으로 설명이 되는데, 하나는, 예, 150만 원짜리 음주운전이 있는데 네. 설명되죠. 어떤지 알겠는데. 네. 네. 저희들이 지금 설명드렸어요. 네. 네. 민주화운동의 부산물이다. 예언. 네. 음주운전은. 2003년에 그 학교와의 인연이 다 하셨으면 이분이 지금 이게 2015년 사건이거든요. 네. 그때 8월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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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8월이면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 예. 네. 무언가에 네. 네. 분노하셔서. 재산이 한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세집이 하나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두 대가 있으세요. 8,600만 원에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다. 그러니까요. 네. 포천이니까. 그리고 부부가 전부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계시고. 아, 네, 네, 네. 그리고 부부 활동가네. 그리고 2014년에 한번 포천 시의회 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직 경력이 딱히 있는 따로 있지는 않고. 네. 공보물을 보면 미래 얘기랑 과거 얘기가 좀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 이분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하고 싶은 거하고 예전에 자기가 했던 게 한 반반쯤 섞여 있어요. 아, 네, 네. 예. 무슨 아파트 앞에 LNG 주 배관 공사 불법 시공으로 주민 안전 위험을 주장했대요. 그래서 국회와 시의회 관계부처를 움직여서 확인 굴착을 이끌어내셨다고. 아, 시민의 예. 로비활동? 예. 지역단체에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민주노동당 포천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경력이 있으시고요. 박근혜 퇴진
포천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경력이 있습니다. 아, 네. 그거는 이제 지선하던 때에 그 거의 모든 당원들에게 다 쥐어준 직함이었어요. 저, 당시에. 통진당에서. 예. 탄핵버스도 운영하시고 그러셨다고. 탄핵버스. 예. 지역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좀 계속 활동했다는 흔적이 좀 보이고요. 그러네요. 예. 공약으로는 포천시의 생활임금을 2019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답니다. 네. 한 시만 이게 움직일 수 있나요? 네. 못하진 않아요. 예. 예. 그리고 물과 가스, 전기 등 최저 생계 필요 사용량을 무상 공급하겠다. 그게 한 시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연방제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급식, 교복, 학습 준비물, 수학 여행비를 포함한 무상 교육. 교육을 전면 무상 교육으로 하겠다. 그것과 네. 아까 말씀하신 석탄 화력 발전소 이분은 전면 폐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전두환 공적비가 있대요. 네, 있어요. 예. 네, 없애시겠답니다. 아. 네. 그리고 미군 훈련장 철거. 그리고 노동법 위반 행위 실태 조사. 네. 예. 뭐 이런 걸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건설이 별로 없어요. 아, 네, 그래요. 예, 주로 없애겠다는 게 좀 많으신 분이고. 예. 그래서 이제 공약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쓰는 데가 또 있어요. 네. 정부 공보물 보시면. 그랬는데 이분 예산 항목 같은 걸 보면 좀 재밌어요. 첫 줄부터 그러니까 아까 그 고등학교 무상교육 같은 걸 얘기한다 그러면 네. 전국에 190여만 모든 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대요. 그렇군요. 이분 포천에서 출마하셨잖아요. 아. 왜 전국부터 얘기를 하시는지. 시장 후보가? 예. 이게 이제 지난 지선 때, 그, 6기 지선 때 통합진보당의 후보들이 나왔을 때. 아, 그 되게 무성했던. 그. 똑같은. 그 지선인데 지역 공약은 없고 박근혜 탄핵시키겠다라는 말만 많이 있어서 지역의 일꾼으로 뛰겠다는 기본적인 태도는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통진당이 별로 한 일이 없고 해산당이 했지만은 공약을 성취한 거네요. 그럴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럴 네.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 자기 생명을 바치는 마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도 전국 기준으로 3천억 정도면 되는데 이걸 거품을 빼서 10만 원 이하로 한다면 전국적으로 역시 1천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당선이 되면 전국구로 아마 활약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것 같은 네. 착각을 줍니다. 예, 모든 공약에 전부 전국을 하여튼 대상으로 예, 강조하고 아. 계시는 분입니다. 아, 시비를 너무 많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일로. 네. 예. 일단 그 석탄 발전소 관련해서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을 걸고 주민행동을 조직화를 직접 하시겠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중연합당의 유병관 후보였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헐. 무소속. 무소속. 박윤국, 61세 남자고요. 대진대 법석 출신입니다. 직업에 정치인이라고 적어놨어요. 아... 아, 근데 커리어를 살펴보면 그 정도 할 만하다. 그래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 7번의 선거에 나와서 4번 당선됐네요. 어, 높은 승률입니다. 네. 31대 포천군수와 1대 포천시장 역임했고요. 처음 커리어를 시작한 정당이 민주자유당. 민자당입니다. 네. 90년대 초. 네. 네. 현재 61세라는 거를 감안하면은 상당히 젊은 나이 때부터. 그러네요. 아주 네. 젊었을 때네요. 하지만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네. 그 커리어를 뻥 차버릴 만한 네. 그런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뭡니까? 2대 포천시장을 역임하고 있다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겠다고 출마를 결심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후로 계속 무소속으로 나와서 내리떨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일생으로 봤을 때는 좀 실수가 아니었나. 아,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다. 네. 네. 체급 올릴 때 조심해야죠. 그렇습니다. 사인을 잘못 받은 거죠. 네. 중간에 사퇴 정도만 안 했어도 네. 아직까지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진짜 판세와 다른 뽐뿌를 막 넣어줬거나 그런 네. 경우 많습니다. 예. 포천의 땅과 주택을 상당히 많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운천리의 도로를 소유하고 있네요. 이건 도로? 사도.
검머리 외국인. 사적 도로. 맥커리 같은. 네. 통행료를 받나요? 네. 일단 도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이 나오는데. 그 뭐 엑스게임용 뭐 연습장 그런 거 아니에요? 보드 타고 있고. 여튼.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19대 선거 이후에 멈춰 있습니다. 앞에 후보들을 설명하면서 포천시의 그 석탄발전소 건립에 관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거는 안 밝혔어요. 역시 노련한 정치가. 진짜 노련합니다. 네. 태도도 알 수 없어요. 네. 해결은 한대요. 그러면 모두 행복한 거 아니야? 네. 참고로 현지 주민들은 건립반대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네. 포천시장 시절에 많이 해먹은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네. 여기서 해먹었다는 건 이제 시민이 행복하게 해먹었다는 건 아니겠죠? 일단 본인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본인도 또 이제 하나의 시민이니까요. 아, 시민 중 하나, 는 나. 네. 이상 무소속 박윤국 후보였습니다. 광고 이후에 마지막 자치단체장 지역구 충북 괴산으로 가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노트북이냐 태블릿이냐 10년 전엔 사람들이 이것만 고민하다가 영원히 데스크탑을 쓰지 않게 될 줄 알았지요. 발열과 속도 저하, 활용도와 확장성의 한계에 부딪히기 전까지 말입니다. 어떤 업무, 어떤 상황에 안정적인 데스크탑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 당신은 컴스테이션과 잘 통할 고객입니다. 품질 보증기간 걱정 없는 신제품, 발열과 각종 고장에 대비 중인 조용한 형제들, 믿음까지 구매하는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저렴하게 이를 데 없는 컴스테이션의 고사양 PC,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눈물을 머금고 원치 않는 사양을 사야 했던 날들의 작별, 컴스테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이제 국민의당과 정의당, 바른정당 순서가 끝났어요. 계산은 군수, 충청북도, 괴산군.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지정 문화재 제1호가 있죠. 괴산 군민 가마솥이 있는 괴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 큰 가마솥이요? 네. 무소속으로 무려 연속 3선을 한 괴력의 괴산 군수, 임각수 군수가 있어요. 괴산의 모 외식업체 회장에게 1억 원의 금품을 받고 동시에 자기 아들의 취업 청탁도 한 것으로 15년에 구속이 돼서 1심에서는 수수 혐의 무죄, 아들 취업 뇌물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를 대하는 한국 법원의 판결치고는 자비가 전혀 없는 강력한 처벌을 받고 퇴장합니다. 이때 얽혀있던 회사가 친구들끼리 복작복작하고 술 먹기 좋은 준코라는 외식업체에 예, 였어요. 라면 사리 공짜로 주는. 아닌가? 유료인가? 네. 전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 저 부킹하는 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부킹할 거예요. 그래요? 나이 먹으면 가서 그냥. 안 가봐서. 있는 걸 아무거나 먹을 수 있거든요. 맛이 없어, 그렇지. 저기잖아요. 기본 반찬 7가지 주던. 자.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예. 임각수 군수는 나가리가 됐고요. 충북 괴산의 관광 안내판 중에서. 네. 그. 맞아요. 호랑이골 안내판이 했는데. 있더라고요. 네. 호랑이굴? 예. 호랑이굴 안내판이 있고, 심지어 그 굴 앞에, 호랑이 인형도 하나 있어요? 네. 인형이 아니고 뭐지? 그, 호랑이 모형이 피규어가 하나 있어요. 있어요. 네. 피규어가 있어요. 그 안내판에서. 1대1급에. 네. 네. 써있는 문구를 읽어드리자면은, 겨울이면 눈 속에 호랑이 발자국이 남겨져 있어. 1968년까지 호랑이가 드나들며 살았던 굴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산막이 옛길을 만든 임각수 군수가 청년 시절 창을 들고 사냥하러 다녔던 곳이라고 적혀 있어요. 무섭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략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괴산은 이제 급이네요. 예, 지역 지위와 예, 욕을 했는데 욕에 욕을 했는데 그냥 저 군청 측에서는 아니 군수가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하길래 적은 거다. 소박한 답변을 내놨어요. 슈레딩거의 호랑이 같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각수 군수가 잡았을 수도 있고 잡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임각수에게 말해라. 내가 돌아왔다고. 아, 세상에 개드립 하나 까먹었다. 뭐? 그 하남시 선관위 홈페이지 네. 가봤어요? 아니요. 4월 10일날 투표 하남? 그걸 되게 좋아해요. 예. 이렇게 써있어요, 공식적으로. 올림픽대로 가보면은 지금 뭐 하남? 이렇게 자꾸 써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네. 매번 써먹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보기 싫더라고요. 식상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남무현 65세 남자 괴산군 불정면 원웅동길 동네를 찾아봤습니다. 아, 이 로드뷰를 보면서 말이죠. 로드뷰 찍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자면 생각하게 됩니다. 경치를 봤어요. 네. 아주 자비가 없는 하드코어 촌입니다. 50가구에서 100가구 사이가 넓은 땅에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근처에 해발 150m가량의 산이 있는데 공식 지명이 뒷동산입니다. 공식 지명이요? 지도에 뒷동산하고 나와있어요. 삼각형이 있고. 그 보통 그 지역에서 그냥 쓰는 얘기지 그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는 얘기가 그 앞산 대공감 앱산 공원 있잖아요. 앞산 뒷산 이런 앞산. 것도 있고 뒷동산은 처음 듣네요. 근데 저 군 생활했던 지역엔 딴산도 있었어요. 이 산이 아닌 딴산이라는 의미의 그 딴산이래요. 그 산에 이제 맛있는 식당이 한 생긴 맛동산이에요. 아, 고유 명사를 얻어. 네. 네. 거기 옆에 있는 산은 또 다른 산. 또 딴 산. 어나더. 어나더. 네. 아, 여튼 뒷동산 근처에 살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대산 임수의 그런 지형적 조건. 실제로 그래요. 네. 네. 아, 물도 있고. 옆에, 예, 냇가도 있어요. 겉보기엔 평화 쩝니다. 전북 임실생입니다. 본인이 독자라서 이병전역 장남 병장 만기입니다. 옛날에는 독자면 이런 특혜가 있었다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네. 전과 없고 정규 학력은 공개하지 않았고 최초의 공직선거입니다. 집 하나를 빼면 다 전답이거나 재산이 임야 혹은 여기에도 못 쓰는데 건물도 없는 곳을 뭐라 부르느냐 잡종지라고 부릅니다. 아, 잡종지도 있더라고요. 잡종지. 그리고 보험과 예금은 있는데 다 농협입니다. 후보가 된데도 재산 내역까지 일관성을 만들기 힘들거든요. 뭔가 농민 정치가의 이미지가 훼손 없이 지속됩니다. 디테일을 봐도요. 그럼에도 저는 의심을 버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협 조합장은 무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충북 쪽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이해찬 의원이 종종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80년대 농민운동을 시작해서 전농 협동조합 개혁위원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전농이 등장합니다. 수배 생활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는 전국 입담배 생산자협회 생산자회 회장 시절에 가격 보장 투쟁을 하다가였다고 합니다. 05년부터 괴산군 불정농협의 조합장을 합니다. 10년 넘게요. 농민 전농에서 농협조합장으로 가긴 쉽지 않은데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게 좀 묘했습니다. 아이쿱 생협의 친환경 클러스터 추진위원장입니다. 전농과 생협은 매치가 되는데 이런 성분의 인물이 농협조합장을 할 수 있는지 말 모르겠어요. 괴산군은 집강소 같은 건데요, 완전. 네,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당에서는 단수 공천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농민군수라는 컨셉은 일관성 있어 보입니다.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제 도입,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장대 온천이라는 걸 개발 중인데 이걸 막겠다. 다락제의 폐기물 업체를 백지화하겠다. 청안면에는 축산분뇨가 너무 많다. 축산분뇨 과잉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분뇨가 환경 문제가 된다는 거죠.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려면 저기서 똥박살 데리고 와야죠. 처리장을 지으면 되죠. 상주시 가서. 네. 다른 데 출마하셨던데? 그래서 그 양돈단지를 이주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남무현 후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송인헌 남자 61세 괴산군 미래연구소 대표. 미래연구소. 예. 충주대 3학년 중퇴 전 음성군 부군수. 재산은 약 4억 9천만 원인데 네. 이게 시골이라 그런지 4억 9천만 원인데 단독주택 두 채, 아파트 한 채, 자동차 세 대, 대지와 논도 있어요. 이해됩니다. 네. 집이 세 채에다가 자동차가 세 대란 얘기네요. 네. 근데 막 알고 보니까 차는 S클래스. 차는 다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나온 애들. 남은 돈으로 집 세 채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자주 선거하신 분인가 봐요. 병역은 생계 곤란 사유로 육군 입영
네. 그다음에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 제대했습니다. 네. 2014년에 괴산군수를 나왔다 낙선을 했고요. 이번이 두 번째 출마예요. 네. 임각수 후보에게 졌죠. 네. 그 20년 공무원 생활을 했다라는 게 이분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제 캐치프레이드인데 아. 그러니까 괴산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괴산의 아들이다라는 게 이분의 경력이자 전부인 듯합니다. 근데 20년 동안 그 공무원을 했다는 건 나는 정말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뜻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실제로. 구도가 명확하네요. 이, 그, 토박이 농민대 토박이 공무원. 실제로 이제 괴산군 소수면의 면장을 역임하게 됐습니다. 네. 예, 어, 그럼 급수가 좀 나가는데. 그렇죠. 일단 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제 아는 게 많다는 뜻이죠. 네. 예, 모르면 면장도 못한다. 라는 말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예. 그 속담이 맞다는 전제하에. 예, 그렇죠. 면장은 지식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속담이에요. 그렇죠. 되게 많이 알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 괜찮네. 네. 면장은 태양신이다. 공약의 핵심은 역시 시몰이다 보니까 인구 늘리기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첫아이 출산 장려금을 현행 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0배 인상. 현실적이네요. 네. 그 정도는 해야죠. 네. 이거를 조건부 일시불 혹은 연간 분할로 매년 100만 원씩 10년간 탈 수 있게끔 고를 수 있게 해주겠다. 아. 아, 거기는 첫아이 나면 50만 원 주나요? 시골엔 그런 데 지금, 많아요. 되게. 지금 그런 데 많아요. 네. 네. 근데 이제 50만 원에 1000만 원으로 네. 통 크게. 좋죠. 예. 일시에 받아야죠. 그쵸, 이자 먹으려면. 그죠. 근데 이게 그 조건부 일시불인 걸로 봐가지고서, 뭐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조건인지 모르겠어요. 쌍둥이? 일시불?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 아닐까요? 한 방에 받으려면 일시불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조건들이 있겠죠. 예, 예, 예. 성년이 되기 전까지 뭐 애들 갖다 유학 보내면 뭐, 그럴 수 있겠죠. 연금 복권도 일시불로 받게 되면 세금 떼고 주거든요. 아, 예. 네, 그런 거 아니까. 세금을 뗀다고요? 네. 이외에도 아니 뭐 호랑이를 잡아오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면 그냥 두면 임각수 죽일 거거든요. 임각수 전 시장이 그 출소한 다음에 이외에도 이제 65세 노인 무료 소속권 보급, 보훈가정 수당학대 지원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공통적으로 내거는 거예요. 보훈 수당을 올리겠다는 거는. 근데 보훈 수당 해당자가 냉정하게 얘기해 보죠. 몇 표나 찍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니까. 예. 그리고 공통된 또 저거 중에 하나가 그 천안함 침몰 시기 때 이번에 나온 모든 후보들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갔어요. 평택을. 그것도 좀 많이 어필하는 포인트고. 아 실제로 이제 보훈 그 금액을 받는 네. 그분들의 표라기보다는 이제 여긴 세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죠. 자유한국당의 네. 컬러를 세우는 중인 것 같아요. 약간은 그렇죠. 이제 네. 그 노인들의 예, 지지 같은 거는 있겠죠. 네. 자, 블로그를 가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호 2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송인원. 이유 있는 선택. 2번에는 꼭. 2번 찍어서 이런 사람을 괴산군수로 하는 라임이 곁들여진 카피가 있고. 아유, 한 10년 죽도록 했어요, 그거. 네.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네. 그 자유 게시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올라온 거는 2016년 12월 21일. 어, 그래도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예. 네. 정말 없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송인헌 후보였습니다. 자, 국민행복당의 후보를 만나보시죠. 국민행복당. 국민행복당. 박경옥, 44세 여자고요. 네, 지금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후보들 가운데서 유일한 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원전문대, 현 수원과학대학교 졸업했습니다. 네. 현재 국민행복당 부총재에 맡고 있고요. 한국 쌀 소비 촉진 범국민 운동본부 이사 역임 중입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게장을 파나? 쌀 소비를 촉진하자면 아, 공약이 밥 있습니다. 도둑이 필요한데. 쌀국수 이건 공약이 있습니다. 쌀과자. 네. 뭔데요? 네. 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재산이 마이너스 6,500만 원이에요. 아, 네.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금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행복당. 행복당. 국민행복기금 대출 갚는 당이 풀네임인가요? 국민행복론을 이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 론이지. 국민행복당은 국민행복기금하고 상관이 없고요. 네, 아, 네, 오해하실까봐. 아, 네. 아, 이거는 지난 총선 때 네. 말씀드리지 않았던 정당이에요. 그래서 정당에 관한 설명을 살짝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민주의의 정치 이념 구현을 위해 창당한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민주의는 우리가 아는 그 사민주의가 아니고요. 네. 숫자 4예요. 그 뭐예요? 아이씨. 국민주의. 그 사민이면 뭐예요? 4민잇. 아 그러네. 핫 이슈가 되는 당이에요? 네. 네. 여기서 사민은 민권, 민생, 민문, 민의. 아 미치겠다. 민문이 뭐예요? 민문이 뭐야?
뭐 민문이 아니에요? 민자. 우리는 비쌀 문이토리와 싸우겠다. 비쌀 문이를 거부한다. 아, 내추럴하게 민문이로 가자. 괜찮네. 2015년 10월에 김천식 총재가 창당했고요. 네. 그동안의 기사를 통해서 2015년 10월 달부터 꾸준하게 안철수 후보를 비방합니다. 왜요? 되게 등기법자. 그때 한창 안철수 후보는 그 새정치의 아이콘. 네. 예. 네. 대선 후보. 뭐 이런 네. 느낌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나와서 만든 국민의당 창당을 했잖아요. 네. 국민의당도 되게 공격을 많이 했어요. 네. 아니, 근데 그게 그분이랑 무슨 연관이 되는 그러게요. 거예요? 네. 하지만 전혀 뭐 데미지는 안 입었을 것 같아요. 후에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출마에 반가움을 표하다가 최근 활동으로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탄핵 반대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다채로운 색상을 뽐내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 현재 대통령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선에 후보자를 결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남궁준 최고위원을 후보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안재준인 줄 알았어. 네, 그러게요. 그분 궁준 씨 아닐 거예요. 준 씨지. 아, 아까 전에 그 쌀 소비 촉진 범국민 운동본부 이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관련된 공약이 있어요. 뭡니까?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쌀국수 공장을 유치하겠다. 아, 그렇죠. 공장이 없어서 쌀을 안 먹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쌀국수 공장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태국 쌀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괴산에만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이 주요 공약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에서 샘솟는 사랑 귀농귀촌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귀농귀촌 연구소장. 예, 연구소와 협력된 여러 단체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회원 7천여 명을 괴산에 정착시키겠다. 7천 명이나. 네. 그 뭐 엑소더스예요. 공전대 이거. 갑자기 서울에서 괴산으로 7천 명이 이사를 가는 건. 네. 그건 저 통일교에서 시켜야 할까 말까. 그래서 샘솟는 사랑. 진짜 사랑이 샘솟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괴산에 7천 명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고요. 네. 2015년에 사기로 벌금 250만 원. 뭐 사실 연결이 안 되는. 네, 그렇답니다. 네. 네. 이상 국민행복당 박경옥 후보였습니다. 네. 무소속 후보가 많습니다. 무소속. 무소속. 김환동, 67세 남자고요. 주성종문대학을 졸업했는데 지금 현재 충북보건과학대라고 합니다. 네. 남산농약마트 대표를 역임했다고 하네요. 아, 농약마트. 아, 예. 농약마트요? 농약마트 있죠. 네. 아, 시골이니까. 네. 네. 그래서 냄새를 맡는 그런 곳이 아니라 네. 되게 큰 그런 공장이나 회사인 줄 알았는데 자영업이더라고요. 그냥 간판에 남산농약마트라고 적혀있어요. 저 지난번에 그 비료랑 같이 팔지. 저 어제 포항에서 밥 먹고서 그 부산으로 돌아가는데 초코가 배고파 한다고 초코 먹을 거 없나 한번 찾아보자고 했는데 바로 가는 길에 거대한 저 간판에 사료마트 쓰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료하고 간식만 엄청 많은 거야. 와. 감동적이었어요. 사이즈도 엄청 크지 않아요? 네. 사료 근데 그 앞에 조그만한 것도 조금씩 팔긴 팔아요. 뭐 이런 걸 사 이러면서 계산해 주긴 하지만. 여튼 그런 동네 가보면 농약마트라고 써있는 기교적 큰 곳들 꽤 있어요. 네. 그리고 7, 8대 충청북도 의회 의원을 역임했다고 하네요.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전, 답, 토지, 양어장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어장? 네, 보험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좀 이름이 있는, 명망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98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맞았고요. 네. 2011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00만 원 맞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선거 위반 400이면 당선무효형이잖아. 네. 당선이 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 당선되지 않아도 그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꽤 큰 거란 얘기잖아. 그래도 도의원 선거 때 무소속으로 두 번 모두 당선됐어요. 네. 지역에서는 확실히 명망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괴산은 농업의 성장 없이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정형적인 농업군. 이라면서 10대 농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내용은 농축산물 생산비 최저가격 보장제 조기정착.
최저가격 보장제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옵니다. 네. 그리고 직거래 활성화. 6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요. 6차 산업은 뭐예요? 1차, 2차, 3차를 다 더하면 6차 산업이에요. 그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우습게 보셔서 그렇지 다들 믿고 있다니까 후보들은.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제작을 하고 판매까지 한다는 뜻은 일자리를 없애겠다. 혼자서 다 약 먹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죠. 기계를 고용하겠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그리고 귀농귀촌 전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고요. 그 사람들 직업 뭐해? 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시키겠다. 네, 그 얘기는 아까도 들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유니폼 색깔은 네이버 그린이고요. 네이버 그린? 네. 그 네이버 녹색 창 있잖아요. 그 네. 색깔입니다. 아, 그 컬러가 색상 이름으로 지금 어디 등록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제가 그냥 붙였어요. 이달의 팬톤이에요. 아~ 네. 검색 그린. 네. 이상 무소속 김한동 후보였습니다. 네. 무소속 김한동 후보 다음에 또 다른 김씨 무소속 후보가 있네요. 무소속. 무소속. 김춘묵, 네. 57세 남자고요. 서울시청 서기관으로 31년 근무하다가 퇴직했다고 합니다. 아, 고향으로 돌아왔나 봐요? 네. 국회 환경포럼 정책자문위에 역임했고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2학년 재적이네요. 네. 2학년 재적? 네. 1997년 3월 2일에 입학해서 13년 9월 27일에 재적 확정됐습니다. 아, 슬픕니다. 네. 13년을 갖다 바쳤는데.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네. 사이버대를 다니시면 네. 한국 그 방통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네.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오프라인으로 가서 봐야 돼요. 아 맞아요. 그런 아~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이버대는 편안하게 집에서 네. 오픈북이라는 얘기죠. 예, 레포트로 제출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이버대를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네. 성공 시대가 시작될 거예요. 네. 본인 소유의 농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가 연립 주택 건물주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세권을 좀 많이 끼고 있다. 아, 네. 네, 그리고 차남이 서울시 동작구 상도 이동에 2천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습니다. 어, 거기 2천짜리 전세가 있군요. 네. 제가 그런데 살아봐서 알아요. 옥탑인가? 살 수 없어요. 뭔데요? 조금 힘듭니다. 침대 하나 있어요? 아, 아니요. 산에 깊숙이 박혀 있어요, 집이. 예. 되게, 근데 자녀 재산은 거의 고지 거부하는 게 트렌드인데 이분 다 공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 재산을 그 이제 저 자료가 나오면은요. 자녀 재산은 너무 많지 않은 이상 별로 참고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땐 또 애를 일찍 낳는 때다 보니까 후보가 나이가 60만 돼도 자녀가 애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일가를 이룬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냥 써서 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경우에는 자녀 재산은 좀 보지 말아주시라. 2014년 괴산군수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네. 더민주에서 공천 탈락 후에 불복하여 무소속으로 또 출마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7대 공약을 발표하고 눈에 띄는 공약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괴산에서 지역 축제를 크게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괴산 고추 축제랑 둔율 올갱이 축제. 둔율 올갱이 축제? 맛있겠다. 네, 그 두 가지를 확대해서 고추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괴산 농수산물 축제 이런 식으로 확대하고요. 올갱이 축제도 물 축제로 변경해서. 아, 저는 고추 올갱이 축제 할까봐. 그래서 얼큰한 올갱이 탈을 주겠다, 우리에게. 그니까. 그것도 낫네.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보다 농업보다는 그 관광사업. 그쪽에 좀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지 정비라든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하고 문화 공연 무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행사나 외부 활동 오래 기획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이런 거 잘 하긴 하죠. 네. 예. 그리고 분양률이 35%대인 대제산업단지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다가 주택단지랑 편익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근처에 중원대라고 있는데 그곳에 기숙사를 여기에 지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네요. 유니폼은 노란색입니다. 이상 무소속 김춘묵 후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폼이 노란색이면 저희 쪽인 것 같은데. 거기 환타색 아니에요? 거긴 오렌지색이잖아요. 아니 정의당. 아, 정의당. 네. 종종 민주당에서 밖으로 삐져나온 후보들이 노란색 종종 쓰죠.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후보입니다. 무소속. 무소속. 나용찬, 63세 남자. 한양대 행박이고요. 네. 경찰 공무원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훈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보훈학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훈학이 있단 소리예요?
얼마나 더 많이 줄 것인가. 경제학의 파생. 아, 그 연구하면 돈이 나오나 보죠? 그러니까 말이야. 재산을 11억가량 신고했는데 땅도 있고 밭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제일 비싼 건 양천구 목동의 대원 칸타빌 아파트네요. 거긴 비싸거든요. 네. 저희 동네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네. 나영찬 후보의 군품 선거 의혹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봅시다. 자유한국당이 견제하는 무소속 후보라면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네, 일단 그리고 자유한국당 출신이기도 해요. 네. 나영찬 후보는 사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상식적 관점으로 수많은 인파가 모인 곳에서 빌려줬다는 게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애매한데요, 좀. 수많은 인파에서 돈을 빌리면 안 됩니까? 저도 그게 좀 묘한 게 사람들이 뭐 대댄치나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진 사람이 돈 빌려주기 이런 놀이를 뭐 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지금 현재 통장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앞에서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증빙을 하려고. 아니 그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시간을 보는 데서 이렇게 권위를 과시하려고. 그 거절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사람 많은 자리에서 돈 빌려달라는 부탁 일부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다양한 경험. 전 잘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7년 1월에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하는 모임인 반딧불이 괴산 지회장을 맡으면서 탈당을 했어요. 반딧불이.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은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됩니다. 지금 본인한테 이렇게 한두 사람이 인생 걸었다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두 당이 아니에요. 당도. 네. 기왕이면 다시 한번 대선 후보로 나와서 이름도 한번. 잘못 쳤어. 반딧불이 뭐야. 불도 아니고 진짜 깜빡깜빡하다가 앞에 반이 붙었으니까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네. 지속성이 없는 이름이었다 이거죠. 하여튼 반기문 총장은 다시 대선으로 복귀해라. 끈기가 없다. 저희의 염원이죠. 네. 네. 힘내라. 다시 한번 털어주겠다. 저희 당 후보 이미 뽑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 대선 불출마 선언했다고 해서 더 안 트는 건 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창당 고고싱. 그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쓰겠다 그러지 않았나요? 반기문 씨는? 뭘 써요? 외교 특사로? 아 예예. 예. 예. 저희가 씁니다. 그 세계 어디나 보냅니다. 네. 저희가. 어디를 보내시려고? 이제 안기문이에요. 일단 찜을 한 거죠. 저희는. 아, 괴산의 100년을 준비하는 창의적인 전략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뭘까요? 괴산이 장수도시로 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아, 예. 장수 괴산에 어울리는 장수밥상을 새로운 지역 브랜드로 창출해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뭐 네. 식당인가요? 예, 그래서 공약이 주요 관광지와 도로변에 장수 먹을거리 판매소를 만들고 장수밥상, 뭐 목자골목 먹을거리촌 등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장수밥상이라는 이름은 왠지 그냥 백반 그렇죠. 예상이 되는데 요거트나 렌즈콩을 팔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 대충 예. 분위기를 보니까 뭐 괴산 미식회, 괴산 3대 천왕, 아~ 맛있는 괴산 녀석들 뭐 이런 하지 괴산을 부탁해. 네. 아 고독한 괴산가. 괴상한 미식가. 심야 괴산. 괴산간 미식가. 예. 유니폼은 오렌지색입니다. 이상 무소속 나용찬 후보였습니다. 근데 괴산은 네. 특산물이 찰옥수수랑 절임배추 뭐 이런 거던데. 네. 이거 어떻게 장수밥상을 만들지? 괴산은 배추가 유명하죠, 원래. 네, 그러니까. 네, 김장할 때. 하지만 축제는 고추 축제를 하고 있다는 거. 아, 워낙 유명하니까. 마음에 드는 건 올갱이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가. 시원하죠. 2017년 4.12 재보궐선거에 국회의원과 지자체 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마트 안 가. 라면 끊었어. 넌 마트를 라면만 사러 가? 아, 나 이제 그것도 안 써. 얇다고 광고해서 샀더니 진짜 얇기만 하잖아. 누가 개발을 모르는 줄 아나? 기술이 있으면서 왜 그래? 장난치지 마라.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 생리대 29 days. 오늘 우리가 모인 거는 이 방송을 하려고 또 모였지만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우리 회사가
총선하고 지선하면요. 우리가 이제 진이 다 빠지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2년 후에 다시 만나자. 그 정도로 하고 그냥 흩어지면 돼요. 마치 올림픽 방송을 방송사들이 준비하듯이. 근데 대선이 끼면요. 대선은 5년에 한 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불규칙적이에요. 나머지 선거들에 비해서. 불규칙적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동의합니다. 근데 하는 수 없이. 저는 아이패드를 사겠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예. 19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을 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돼서 얼굴을 보는 자리가 됐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예. 그리하여 아마 이제 4월 말에 시작이 될 텐데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선은 대선인데요. 이번 선거 부디 하나씩 보세요. 얼마나 시민들 불쌍합니까? 개발은 개발대로 다 됐는데 시장들은 딴 일이나 하다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누구였지? 시장이 사라져서 불쌍하진 않죠. 포천시 아니 시민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니 우린 대통령 사라진 게 좀 별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맨날 놀리고 건국 이래 최초의 성범죄 구속시장이라고. 아. 한남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좋은 인정가가 그렇죠. 필요해요. 네. 예, 중요한 때입니다. 자주 봐주시고 보신 뒤에도 시장 만나면 혼내주시고 누굴 뽑으셨든 간에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들으신 분들은 사전투표 얼른 하셔도 좋고요.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멤버들 그대로 19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이름이 대통령 보궐선거라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보궐선거지 명칭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면 남은 잠깐만 해야 되잖아요. 예,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포맷 체인지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다른 선거랑은 워낙 다르거든요. 그때 뵙죠. 6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대선은 무소속이 13명. 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XSFM입니다. I, D, W, K